근데 살다 살다 진짜 별의별 일을 겪네요, 여러분들. 병원 보는 게 잘한 것 같습니다. 병원 보는 게 잘한 것 같고, 지하니까 꽂아졌어요. 병원 보는 게 잘한 것 같고, 와, 근데 좀 식겁했습니다. 와, 근데 오션이는 뭔가 확실히 좀 사고 뭉칫 캐릭터인 것 같긴 해요. 그쵸? 뭔가 좀 사고 뭉칫 캐릭터인데, 방송적으로 보면은 진짜 뭔가 좋은 소스가 계속 나오는 친구고, 와, 근데 뭐 사고 나고 다치면 안 되잖아. 확실히 좀 그건 없는 것 같아. 민양이도 그렇고, 그 덤벙덤벙 되는 애들 있죠. 어떻게 보면, 징계위원회 열릴까봐 일부러 투명한 유리벽에 본인의 대가리를 박아서, 근데 그 정도까지 똑똑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다치는 거 너무 민감해서 밖에 지금 테이프도 박아놨고, 촉촉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배달 기사님들도 몇 분들은 이게 핸드폰 보고 오다가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테이핑 처리했거든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앞에 뭐 최간의 로고를 박든 한번 다른 거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단체 사진 찍은 거 붙여놔도 좋을 듯. 단체 사진 찍은 거 붙이면 2주에 한 번씩 갈아야 됩니다. 유리문에 오션뷰라고 적어놓으라고. 우선 오션이 얼굴 박힌 거는 약간 박제해놓긴 했어요. 박제해놓긴 했는데, 와, 오션뷰, 오션전. 근데 뭔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진짜 극장에 걸리는 영화에서 이랬다? 욕먹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유리벽에 머리를 박냐고. 그래갖고 내가 애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지각은 안 해야죠. 평소에 일찍 나오면 되는 거고, 괜히 또 계단이 좀 위험해. 애들이 뭐 우리 같은 남자들은 상관없는데 여자들은 뭐 이렇게 하이힐이나 또 굽 높은 거 신으면 계단에서 구를 수도 있단 말이야. 특히 겨울 같을 때 이제 눈 오고 이러면 미끄럽거든. 그래갖고 내가 좀 얘기했는데,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든, 아니면 계단에 그거 있나? 그건 좀 에바잖아, 여러분들. 그 키즈카페에서 하는 거 있잖아. 계단 모서리에다가 스펀지 붙여놓는 거. 그치? 그건 좀 에바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안 위험한 게 없지. 뭐 애들 뭐 다 그거야. 전자여성 켜줘. 그건 과하지. 뭐 다 큰 어른들끼리. 엘베를 적극적으로 타라고 하라고. 미끄럼 방지만 해놓으면 된다고. 미끄럼 방지 테이프 있다고? 그래? 알았어.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세요. 뛰지 마세요. 미끄럼 위험, 이런 건 적어놔야겠다. 촉촉아, 그거 프린트 하나 해라. 여자 멤버들 계단에서 뛰지 마세요. 미끄럼 위험. 이렇게. 그리고 적어놔서 들어올 때 입구에 좀 적어놓자. 뛰다 걸리면 10,000원이라고? 스티커를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게스트들도 있으니까 미끄러지면 책임 안짐. 그렇게 해야죠. 근데 혹시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서초회관에 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그럼 제 책임인가요? 저희 서초회관에 오는 게스트든 저희 최관의 멤버들이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건물주 책임이에요? 미끄러지면? 아, 맞아? 그래? 아, 그래?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본인이 넘어진 거면, 여러분들. 그러면 책임이 없지 않나? 본인 부주의면? 업무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맞아? 존나 위험하네. 그거는 좀 얘기해야겠다. 나 핸드마이크 갖다 주세요. 그거 어쨌든 안전문구 없으면 건물주 책임인 걸로 알아요. 맞아요. 그거 어쨌든 그거 촉촉아 그 프린트해서 좀 붙여주세요. 애들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민양이가 아니고 오션이 전화 한번 해볼게요. 병원 간 지 좀 됐으니까. 대표님. 어디야? 지금
엑스레이 찍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늦어도 되니까. 형 건물 이용하는 걸 이용하다가 그... 나가면 건물주 5억 그 건물 상장 인식인들의 그 유튜브에도 있던데. 내일 좀 더 부을 거라고 하긴 하는데. 그치. 저 이제 찍으러 가야 돼가지고요, 대표님. 그래. 네. 그래도 엑스레이 찍어야지. 뼈에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 뼈에 문제 없으면은 그냥 이거 좀 붓기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맞아. 그 권투 선수처럼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붙잖아.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캐릭터가 크루 1년 넘게 하면서 여러분들 출근길에 이렇게 벽에 유리벽에 부딪힌 애는 처음이거든요. 그 대자로 또 누웠다 그러는데. 뭔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멤버들 다 들어오세요. 음악 하나 줘. 빨리 들어오세요. 나 모니터 좀 올려줘. 안녕하십니까. 나 모니터 올려줘. 네. 앉으세요. 친구. 아우 동생도 없어. 귀엽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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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잉. 빈 자리가 두 자리 있는데 한 자리는 오션이 자리고요. 한 자리는 겜순입니다. 겜순이도 그거 좀 그 미용실 관련해서 그 처리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습니다. 자, 야유회 때도 아니구나. 야유회 때 눈사람이가 못 왔었구나. 네, 그러네. 그럼 오늘도 전체 모임이 아니네요. 어쨌든 모였습니다. 네, 자 오션이가 다쳤습니다. 채팅창에 이런 의견이 있네요. 오션이가 뛰어들어올 때 앞에서 못 들어오게 장난친 멤버 탓도 있다. 장난친 멤버 누굽니까? 누구야? 오션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앞에서 막은 멤버 누굽니까? 뭐야 아무도 없어? 아니 그 처음에 막았다가 어떤 시간을 딱 봤는데 이미 늦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당신 맞아요? 네 저 왔어요. 당신? 근데 왜 당신 얘기 안 합니까? 왜? 누굽니까 또 한 명? 고자질해. 또 누굽니까? 송채연 씨 말고. 저랑 지한이랑 예린이. 왜 손 안 줍니까 당신들? 막내들이 문제야. 아니야 나. 아니 이거. 아 나도 아니야. 아 그럼 나도 아니야. 와. 와 진짜 양심 빠갔네요. 아 솔직하게 말할게. 그래. 잠깐만 했어. 솔직하게 말할게라 그랬냐? 말할게요. 방관은 했는데 막은 거는 저 둘이에요. 그래요? 진짜로, 네. 확실해? 네. 송채연하고 오디오 쳤습니다. 오디오 쳤으니까 막은 거 당신 맞아요? 아니 저랑 지한이랑 장난을 했다가 어차피 지각이네 이러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전속력으로 그때부터 났는데 뛰었어요. 인간 전속력으로 진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대표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걸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는 뭔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한이, 송채연, 예린이가 있었던 그 공간 그 야외 공간은 재떨이가 있는 야외 공간이고 오션이가 출근할 때 왜 하필 당신들은 그 공간에 있었는지 네 말씀하세요.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위에서부터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예. 그래가지고 언니랑 오션 언니 왔나보다 막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송채연 씨 앞으로 나오세요.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저 양손잡이요. 양손 다 내밀고 일본 카메라 양손 다 내미세요. 아 진짜 빨리 내미세요. 더 가까이, 더 스톱. 손등 보이게. 뭐가 보이는? 아 빨리 손등 보이게 하세요. 어? 아, 나 부러져. 뭘 부러져졌어요? 왜?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스톱. 손가락 피세요. 밑에 화면 보이게.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세요. 엄마가 보는데 왜요? 어이. 아니 엄마가 보는 거랑 뭔 상관인데요? 아니 엄마가 보는 게 뭔 상관인데요? 자 이혜린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세요. 자, 시청자분들 맡으세요. 아, 이거는 지금 아, 가만히 있으세요. 마스크.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거 기가 막히게 판독합니다. 이거 마스카라. 자, 맡으시고. 마스카라예요. 네. 큰큰. 네. 감수 그러게. 좋은 냄새 나죠? 안 핀다고요?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아, 담배빵 아니에요. 김지한 앞으로 가세요. 아니 진짜. 아,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채연이는 왜 뺀 거지? 아, 아니, 자 앞으로. 자 시청자분들 판독해 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씨가. 씨가. 뭐요? 말보를 레드요. 센데. 확실히 레드네. 제일 센 거네. 자 이런 식인데도 안 하시겠습니까? 오, 이 친구 봐라. 알겠습니다. 이런 식인데도 안 한다. 아, 알겠습니다. 아, 오션이 오는 대로 합류하면 되고 어떻게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근황 토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유회 끝나고 나서 좀 독특한 일이 있었다. 혹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요민양 씨는 어제 또 바로 사고를 치셨습니다. 우선 대표가 하는 억결가요제 노래를 불러서 1,300키를. 노래가 3분이니까 1분당 거의 400키를 한 거거든요. 큰일했다 누가. 한마디 하시죠 민양 씨. 나름대로 열심히 부른 거였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웃거나 못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뭐죠? 뭐예요? 업적 달성. 아 업적이야? 업적 달성. 아 이 뭐 업적 달성할 때 나오는 부금인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달성. 그리고 요미향 씨. 네. 그 앞으로 새콤 터치 금지입니다. 아니 열고 아니 저 제가 아니 여러분들 네. 새콤 기사님 웬만하면 감정적으로 안 나오시는데 네. 진짜 빡치셨어요 어제. 진짜요? 네? 아니 그걸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더블 체크죠. 잠겼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더블 체크 하신 거예요? 네 더블 체크. 어쨌든 새콤은 단독으로 만지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기존 멤버들 우리 청담구를 경험했던 멤버들이 여기 있죠. 지안이, 조연이, 겜순이, 채연이. 2호까지. 손 좀 드세요, 지안 씨. 이분들은. 그니까 가요도 손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가요가 지난 야유회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입분들이 뭔가 고민 상담을 할 때 아 이 시부레 기존 멤버들은 언급도 안 해준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공감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비방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리미엄 좀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근데 내가 이것도 얘기했어요. 근데 여행을 가는 게 애들한테 과연 힐링일까? 애들이 더 스트레스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게 여행이 아닌 그냥 뭐 3, 4시간짜리 호텔, 서울 근교에 있는 뭐 시그니엘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시면 제가 그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가요! 예. 일본 가요! 네, 안 됩니다. 일본 안 돼요? 해외는 여러분들과 절대 안 갑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끼리 가세요. 여러분들끼리 가시는 건 되지만 제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좀 저랑 해외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 손. 진짜 가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가. 잠시만요. 양파 씨 뻑큐 하신 건가요? 손가락이 뭐죠? 아 네. 갑자기 손톱에 뭐가 끼어가지고. 저랑 해외여행 가고 싶으세요? 진짜로? 네. 그래요? 네. 오 해외여행. 제발. 우선 가유 씨는 진짜 안 돼요. 왜냐면 해외 한 번도 안 가봤죠. 네. 그거를 저랑 가시면 안 돼요. 왜요? 첫 해외여행만큼은 여러분들 이거 뭔지 네? 아시죠? 첫 해외여행만큼은 의미 있는 사람과 가족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표님 내가 네 가족은 아니잖아요. 에이 저를 키우셨잖아요. 내가 널 키웠다고요? 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되게 많이 못 키웠네요. 아니 많이 자를 거야. 아니 기왕이면 좀 많이 키웠어야 되는데 크게 컸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해외여행은 진짜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네. 어쨌든 방송을 끄고 가는 거라면 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방송 끄고 갈 일은 없죠. 더욱더
그런데 이제 방송 키고 가면 어쨌든 방송은 시청자들한테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이 해외여행 자체의 이 어떤 맛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길. 시청자들도 인정이 올라오잖아요. 5월 1일 방콕 따라오시면 실시간 퇴출시키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 스토리 써보겠다고 왔다가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있습니다. 제 절친 오메키미가 작년인가요? 몇 달 전에 방콕 여행을 갔어요. 맞아. 오츠크루였던 수입부들한 친구가 따라왔어요. 맞아. 정확히 시청자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해외는 제가 매니저도 안 데려가는 게 뭐냐면 BJ가 해외 갔을 때 혼자 겪는 오세블리처럼 그걸 시청자들이 좋아하는데 약간 그래서 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네들하고 가면 한국말을 더 하게 되고 맞습니다. 나는 한국말을 무조건 시청자 소통만 하고 외국에서는 안 되는 영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돌발 상황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네. 알아주시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순지 씨 어디 있죠? 김순지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제 김순지 씨 또 김봉준 방송 나가서 쌉 캐리하고 오셨습니다. 와. 네, 좀 나름대로 부담이 되는 자리였을 텐데 어떠셨나요? 좀 썰 좀 들려주세요. 아니 회식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전화가 울려가지고 받았더니 네. K 오빠가 딱 전화 뜨더라고요. 딱 받았더니 네. 라이터 좀 사온나. 라이터요? 네 하고 이제 라이터 사고 가고 있는데 다시 전화 와가지고 담배를 맡긴다. 담배 사온나. 네. 하고 또 사고 가고 있는데 카톡이 와서 봤더니. 삼겹살로 바뀌 있다. 죄송한데 그 뭐 연대기처럼 다 얘기하시네요. 예. 결국에 이렇게 사들고 갔는데 예. 뭐 우연찮게 자꾸 그 술 먹방도 하게 되고 근데 뭐 맥주 한 잔도 안 마셨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 기훈 오빠 싸대기도 때려보고 또띠아로 네.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 잘했어. 네, 잘하셨고요. 자 다음은 우리 새로 들어온 윤우 눈사람 앞으로 나올게요. 진양이도 진양이 어딨죠? 오션이를 제외한 네. 우리 신입분들이시고 그래 기네요. 우리 사람이는 이번에 야유회 못 갔지만 최근에 이제 들어온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네. 이제 한 15일 정도 됐죠. 각자 네. 좀 어떠신지 진양이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이제 들어와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15일 동안은 진짜 옆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 순지요. 오 그래요? 네. 오. 순지의 그 표정, 그 상황에 맞는 표정과 그 말투, 그 다음에 말 그 드립까지 옆에서 많이 보고 배웠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나도 이제 컨텐츠를 하면서 합방도 해보고 나도 이제 드립을 한 번씩 쳐봐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양이는 춤을 너무 잘 추잖아. 사실 이번에 야유회 때 1등 했잖아요. 진양이랑 윤우랑. 네. 전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인정. 아니 근데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았어요. 맞아. 진짜 멋있었고. 맞아. 진양이는 춤 잘 추니까 그거 우리 전 멤버 바비진이가 했던 그거 되게 좋아. 네. 꼭 콘텐츠 추진하도록 하고 네. 우리 윤우는 일단 처음에 일단 겪어보는 거랑 일단 생각하는 거랑 몸으로 겪어보면 이게 다른데 확실히 이게 어쨌든 최근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들어오니까 더 사람들도 너무 좋고 더 뭔가 이렇게 가족 같고 진짜 저는 인터넷 방송에서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멤버들만 모였다는 거는 이제 수장님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고 착한 멤버만 모인 게 아니고 분명히 개썩은 년들도 있습니다. 네. 숨겨져 있군요. 네, 근데 이제 군중심리라고 있죠. 네. 체간에 들어와 보니 그따위로 행동했다가는 혼자 튈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발톱을 감추게 되죠. 네. 윤우 씨 말씀하세요. 네, 일단은 그래서 유닛 합방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이렇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파가 안 갈리고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앞으로 더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이게 새로운 컨텐츠와 돌발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스토리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윤호한테 기대가 좀 큽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존나 이쁘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쵸 아우라가 확실히 이게 카메라 마사지 받던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너무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 멤버인지 신입인지 모르겠는 눈사람 씨 예. 뭐
저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편견 없이 잘 대해줘가지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하고 뭔가 제가 어쨌든 간에 좀 항상 나이가 많은 결에 있었는데 좀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언니들이 아니 얘기 안 해. 나이 많은 다른 분들이 또 저를 챙겨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많고. 누가 이렇게 많이 챙겨줬어요? 아 조연 언니요. 아 뭐야? 조연이가 또 나이 많은 조연. 야. 그런데 사람 씨보다 나이 많은 언니가 딱 두 명이거든요. 이효 조연. 근데 그 중에 조연이만 챙겼군요. 어 이효 언니도 잘 챙겨줬는데 네. 조연 언니랑 방송을 좀 더 많이 했었어요. 방방할 때.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우리 이효 씨는 한 표를 얻지 못합니다. 아 저희 틱톡 찍었어요. 부기부기 맘맘 부기부기 맘맘 이거 같이 찍었어요. 알려주세요. 사람 씨 어제 듀엣가요제 엇결가요제 1등한 거 축하드리고 아. 네 신입분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돼 이번에 이건 억지로 빨아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신입분들이 너무 다 잘해주고 있어서 맞아. 사실 다음 있을 오디션에 오실 분들이 좀 부담은 될 거예요. 예. 왜냐면 뭐 풍력, 뭐 외모,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뛰어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지안이 앞으로 한번 나올까? 지안이가 이제 야유회 때 여러분들 인천공항장에 가와서 가운데 오시고 네. 해외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잘 갔다 오셨습니까? 예. 네. 어떠세요? 아니 야유회 갔다가 좀 대표님이랑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잠시 좀 내려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 야유회 끝나고 돌아오는 날 바로 창원 갔다가 오늘 왔어요. 괜찮아졌어? 네. 근데 이거는 아마 순간적인 걸 거니까 나는 그래 너의 행복이 진짜 제일 중요하니까 팀장 이걸 하더라도 뭐 네가 하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야? 부끄러운가요? 하야인가요? 하야요? 하야? 하야 뭐예요? 인가요? 와 하야 설명해. 그걸 모르냐? 그래. 그래 그거. 뭔데? 그거 포기하는 거. 기대민 설명해. 내려오는 거야. 그래 포기해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오션이 같은 거야. 내려오다가 꽝 하는 거야. 맞지? 괜찮아졌습니다. 아야. 아 그래도 네가 지금은 괜찮. 아야. 아 일절만 하. 아 친구가 뭐예요? 나 아니야. 너네가 일절만해. 일절만해. 친구야. 네번했어 네번. 아 의자 좀 올려. 요즘 좀 우겨넣는다.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지안아 근데 진짜로 중간에라도 하면 그렇게 하도록 네 정신 건강을 일바로 챙기도록 해. 네. 알았어 들어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2호 앞으로 나올게요. 2호도 여러분들 야유회 끝나고 이건 사실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시죠. 왜냐면 이거는 원래 비방으로 온 거라서 방송에서 얘기 안 하려다가 그래도 아까 시원하게 다 얘기하셨던데요? 아까 시원하게 그냥 장문을 다 읽었는데 보여드렸어요? 네 저도 없는데? 아니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내 방송 자주 보는구나. 알겠네. 근데 뭐 방송에서 까도 될 내용이어서 네. 그래서 네가 좀 너도 멘탈적으로 좀 괜찮아졌는지 한번 체크. 네,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좀 괜찮아졌어요. 아 그래? 예. 네. 마인드 컨트롤하는 법을 배웠어? 네, 원래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저도 지안이처럼 그냥 확 터지고 울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그래. 앞으로 그러면 별일 없는 거지? 네! 별일 있으면 얘기할게요. 오늘 별일 있을걸? 왜냐면 좀 이따 드래프트 할 때 후픽 되면 별일 있는 거잖아. 아니 저는 팀장님들을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또 후픽 되면 또 표정 썩어가지고 또 친오빠한테 연락오고 근데 이게 생각을 달리해서 저보다 조금 더 재능 있는 친구들을 먼저 뽑고 나중에 절 뽑아도 저는 뭐 오늘 제일 마지막에 뽑혀도 삐지지 않는다. 속상해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 다섯 번째는 뽑아주지 않나? 다섯 번째는 엄청 상위픽이지. 멤버가 20명인데 그 꼴등만 아니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꼴등 되면 이제 표정 썩겠네. 그 계속 웃는 마인드로 있을게요. 알았어. 네. 멘탈 관리 잘하시고요. 네. 들어가시고요. 네. 자 양평회장 고씨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왜 새벽마다 보내던 카톡이 요즘에 뜸해지셨죠? 아 계속 새벽 6시에 카톡 보냈다가 예. 대표님 아니 새벽 6시에 네. 카톡 보냈다가 네. 난 천하에 공개해버려가지고 아 그래서 네. 저렇게 당할까봐 이제 더 이상 카톡을 못 보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다 깔까봐 네. 안 깎겠습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비방용은 안 까야죠. 그래요? 아 그럼요. 제가 좀 다 깠나요? 그럼 다시 시작해도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네. 한 번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아 그래도 새벽 4시까지 보내주십시오. 4시요? 새벽 6시 좀 빡세요. 5시에는? 5시는 좀 애매합니다. 오케이 4시 반까지 네, 갈게요. 4시 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시 반까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멤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뭐야 이 언니도 그러고 팡이 언니도 그러고 저렇게 개인 카톡 해도 되는 건가?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약간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어서 카톡하고 싶었는데 대표님 좀 괴롭히는 걸까봐 좀 부담돼서 못했다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 민영씨는 계속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스탠스 유지해주세요. 고민이 있었나요 최근에? 이제 뭐 좀 더 대표님이랑 네네. 방송적으로 좀 많이 엮여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민양 씨랑 저랑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거리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가까워질수록 멀어질 거예요. 네. 저랑 가까워지고 싶은 게 뭐예요? 뭔가 더 친해지고 싶고 크루에서 활약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 그죠. 그렇다면 지금이 딱 좋아요. 네. 뭔가 더 활용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네, 그걸 말릴 수 없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해결인가요? 그래서 약간 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 이제 예. 둘이서 얘기하고. 아니요. 왜 저희 둘이 비방으로요? 단둘이요? 와. 만약에 비방으로 요민양이랑 저랑 뭔 얘기할 일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관찰 카메라를 찍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슬기 얘기하시죠. 근데 저 있었는데 이번 MT 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번 MT가. 그러니까 슬기는 매번 느끼는 게 있는데 내 얘기를 제일 귀 기울여 듣는 멤버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도 그 쿤묘시장 같은 거 하는 것도 떡볶이 아줌마 이런 것도 되게 빨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어깨 힘만 좀 빼고. 어깨가 원래 넓은 거라 안 좁혀져요. 내 말은 뭐 기죽어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더 자연스럽게 오늘도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기레민입니다. 이거야? 기레민입니다. 오케이 아니야 여러분들 레민이한테 나 얘기해달라고 했어. 채모야 나 6시에 뭐 진짜 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 알람이었구나 대표님 알람. 역시 기레민입니다. 갑자기 왜? 새 대표님! 일단 다 모였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야외 다들 잘 즐기셨나요? 네! 우리 시안이가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또 질질 짜고 그랬는데 괜찮으세요? 아까 방금 말했잖아요. 내가 성이냐! 몇 번을 말이라며 괜찮다고 아니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있으니까 얼굴 빨개졌다 하나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다 아가이보 아니 아가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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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늘 그래도 좀 멋있게 입고 왔습니다. 아 맞아 뭘 멋있게 입고 와 항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가 무엇을 해볼까요? 그리고 오늘 네 저기 오늘 그리고 뭐 할지 다 들으셨죠? 네. 그리고 팀원들 다 생각해봤을 건데 네. 그 우리 선거 요새 방송 열심히 다 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팀 갈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공막 요민양 씨는 혹시 팀을 정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 가고 싶다. 돈반 팀장이랑 지한 팀장 있잖아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저를 설득해 주면은 뭐 어디든지 가죠 저는. 본인을 설득해 달라고요? 아니야. 아니 설득이 아니야. 저 친구를 설득할 때는 제가 관찰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카메라 꼭 켤게요. 아 나 또 그 슬기는 한 명씩 좀 물어볼게요. 네, 저는 뭐 누구랑 같이 팀이 되고 싶다 아니면 어디 팀에 가고 싶다 이런 건 없어서 저도 약간 민양이처럼 어딜 가도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을 뽑지 않죠? 저를 필요로 해야 또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팀장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 좀 뽑아주세요. 다음 달에도 나갈 겁니다 저는. 징해라. 아니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징해라. 싫어요. 징하다 징해.
네. 네. 마지막까지 욕심내야죠. 보라는, 보라는. 저는 저번에 하다가 말아서 아쉬워가지고 양팀장이랑 같이 하고 싶네요. 아, 양팀장님이랑. 그 저번에 했었으니까 한 번 더 하고 싶다. 네. 새로운 그림은 좀 별로고. 동반이랑 또. 동반 오빠는 너무 감성적이어가지고. 아, 뭐가 감성적이에요? 뭔가 좀 그래요. 뭐가 그런데? 말하리다. 뭐가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기로 하냐? 갑자기 기습이라니. 아니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냥 뭐가 그런지 알아요. 바꾸든가 말든가. 그냥 사람 자체가 감성적인가 봐. 뭔가 그냥 좀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보나 씨 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워 보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약간 이런 거 보나 안 뽑겠대요. 아니 좀 포용을 해야지 팀장님. 포용을 못해. 아니요, 이거는 포용할 수 없어요. 복실하세요. 아, 이런 모습 보면 저도 지한 팀장을 좀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삐지지 마십시오. 그릇이 너무 커져. 그리고 또 궁금해할 또 부분일 수 있는데 양평 회장국 씨가 어디를 또 지지했었죠 원래? 미래당. 아, 근데 또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어디랑 같이 하고 싶은지. 생각이요? 생각은 확고하죠. 오. 오. 아. 그래도 지안이랑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이거 관심이네. 이거지.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겠다. 저 표정 좀 전매 특허야. 저거 뭔가 불리하거나 뭐 할 때 약간 이렇게 바보 연기하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우리 이호 누님은 혹시? 누님. 네. 아 이호 누나라고 할까? 누님이랑 좀. 말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거든. 아 내가. 혼난다. 아 뭔가. 빨리 해, 재무야. 아 뭔가 어. 누나 보면 뭔가 좀 깍듯하게 대해야 될 것 같아서. 30대잖아 우리. 몇 살 차이 안 나. 아 그러니까. 어 알았다 편하게 할게 누나. 그래 그래. 그러니까 어제 저 그 새벽에 어그로 방송 잘 봤고 그리고 저 아 누구랑 하고 싶은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나는 솔직히 뭐 어디든. 슬기랑 같은 생각인데 어디든 뽑아주면은 거기서 좀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로 좀 잘 해볼게. 아, 네, 좀 약간 늦게 뽑힐 수도 있는데 이유는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스네이크라서 언제 뽑힐지 모릅니다. 맞아. 팀장님들은 좀 이따 들어볼게요. 아니 현준이는? 전 미래당을 응원하죠. 아 미래당을? 네. 계속 지한이를? 네. 근데 미래당 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과박스. 사과박스 유일하게 거기서 주셨어요. 아 몇 개 더 줬는데? 1,100개, 80개. 아, 그럼 만약에 돈반 쪽에서 2,000개 이상 터졌다 그럼 그거 가면가? 예. 아 역시 자본주의의 노예네. 진짜. 일단 풍으로 움직인다. 가고 싶은 곳은 없고 그냥 풍으로 움직인다. 아 오로지 별풍선이라고 합니다. 다홍이는? 다홍이. 나 이제 같은 구사즈 케미가 있기 때문에 돈반이. 오. 같은 구사라서 네. 그냥 케미 하나 보고 뭔가 같이 감성적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아니 감성적인 걸 떠나서 다홍 씨랑 저랑은 많이 좀 합을 맞춰봤어요. 그건 맞지. 네. 맞아. 근데 의외로 다홍이가 뭔가 게임 짜는 것도 그렇고 뭔가 본인만의 컨텐츠 수첩이 있어요. 맞아요. 항상 막 캡처해서 보내더라고.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하게 보낼 때도 있긴 한데 좋아요. 오케이 두 돈 반. 그 레미니는? 저는 이제 지안이랑 양팡 언니랑 합을 맞춰봤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해보고 싶기도 하고. 같은 그림으로 네. 도전은 안 하겠다. 아 도전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네. 내가 도전해볼게요. 아 근데 도전이 조금 그렇긴 하네요 좀. 아니 네. 아 근데 야 보나랑 레미니가 똑같은 반응이야. 아, 그냥 조금 그래요. 아 그냥 조금 뭐가 그럴까? 이유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느낌이 좀 있나? 그냥 좀 그런 느낌이 있나 봐. 아 물론 동반 오빠도 좀 뽑아주면 좋죠. 그리고 기레민 씨 코스프레 야방 또 봤어요? 봤죠. 아, 저는 또 가서 별풍 쏠라다 참았습니다. 나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 아리야. 아리 롤 그거 LHK 그 결승전 그거 가가지고. 맞아. 예.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또 누구셨어요? 그 이쁘신 분 있던데. 아 이지각 씨라고. 트위치. 트위치에서. 아 또 하시는 분이랑. 아 오케이. 야방 잘 봤어. 그리고 또 그 가유 씨는. 저는. 미래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 미래당을 오호라. 가고 싶습니다. 변함없이? 네. 돈반 오빠는 좀 그래요. 아 삼그래요? 그래요? 닉네임 바꿔 돈그래로. 뭔가 조금 그래. 뭔가 그래. 조금 그래. 조금. 얘기를 해줘봐. 많이 그런 건 아니야 오빠.
맞아. 조금 그래, 조금. 조금 맞아. 그냥 뭔가 봤을 때 사람 그냥 아까 약간 막 조금 뭐 같이 막 내려갈 것 같고 뭐 다운될 것 같고. 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사람 좀 그렇다 그러면 이거 없고 이게 무슨 프레임이에요? 그, 돈바씨 잘 보셨죠? 저런 친구들 다 뽑으세요 나중에. 다 뽑아서 데리고 가세요. 생각 중이에요. 그럼 되잖아. 요민양, 기레민, 민가요. 나는 뭐라 안 했어. 보나. 보나랑 같이. 그럼 민가요 씨도 그 윤우랑 같이 등산 방송 한번 했잖아요. 그때 들어오셨잖아요. 와가지고 들어갔는데 매니저가 돼 있더라고요.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또 오라 그러길래 진짜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간 길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둘이서 또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케미가 또 잘 맞아가지고. 괜히 남자 또 끼면 또 그래요. 네. 여자잖아요. 네? 여자잖아요. 진짜로. 언니! 오늘 유니폼 안 입었잖아. 오케이. 자 이제 머리 이제 파마 풀려가지고 여축 이미지는 좀 없어졌어요, 그죠? 풀렸다. 다 여축 소리가 안 나왔네, 여축 소리. 다음에 파마 더 세게 한번 더 할게요. 자 우리 또 그 딴 브라운을 입고 우리 송치현 씨. 네. 어디 하고 싶습니까? 저는 끝까지 미래당. 아하. 전화가겠습니다. 의리가 확실히 속부장님은 의리가 계속 그냥 뭐 두둔발이 조금 좋은 그 컨텐츠나 좋은 방향을 제시해도 변할 마음이 없다. 저도 근데 좀 동글해서. 동글해서. 동글해. 야 사그레까지 갔다. 오케이. 이 정도면 그냥 컨텐츠 할게요. 저 사람들 붙잡고 내가 뭔데 뭘 잘못했을까 이거 물어보는 한 번씩 물어봐. 꼭 물어봐. 내가 왜 그런 거니 이러면서. 오케이 다음 우리 조현 씨. 네. 변함 있습니까?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심경의 변화요? 저는 뭐 어딜 간다 열심히 한다 중이지만 네. 그래도. 다 키워놨는데 모처럼 가야지 맞지 미래당이 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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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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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매당이 미래당 제일 무서워 근데 그거 아시죠 그 익명으로 투표하는 거였어가지고 이 중에 불확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갬순이도 표 많이 안 나왔다 그러대 맞지 그 미모당이었던 사람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이 중에 뿌락지가 한 명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이 중에 한 명. 예. 새벽에 우리 깨워줬는데 미모다. 뿌락지 당신이잖아. 아니요, 나는 정확하게 보냈어요. 같은 채무. 나중에 카톡 깔 수 있습니다. 예. 쥐새끼요? 그럼 이 뉴트리아 쥐새끼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 순트리아님. 저도 이제 어디를 가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두돈반이 잘나서 팀장이 된 게 아닙니다. 아니 피나는 지지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 키워놨는데 그래서 끝까지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치 맞지 이 발화 대해서 두돈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오늘 컨텐츠가 혹시 두돈반은 왜 그럴까 컨텐츠입니까? 아니 아직 저한테만 네, 아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그니까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못 올라왔다고 본인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아, 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종벌이 되는 거야. 너무 빠른 인정 아닙니까? 네. 대표를 모십니다. 재무 씨, 네. 앞으로 나오실게요. 예. 재무 씨는 정말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10분 이상을 마이크를 맡겨도 네. 우선 시청자분들도 뭐 거기서 좀 어색해하지 않고 저도 되게 밖에서 이제 안에서 들었거든요. 네. 되게 흐름을 잘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 네. 맞아. 엎드려 뻗치세요. 사랑해. 진짜 너무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6시에 꼭 했어야 될 그거라서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션이가 오면 하면 좋을 텐데 오션이가 없어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모였는데 콘텐츠 하기 전에 뭔가 그래도 이게 왜냐면 제 인스타 DM을 받았는데 최군 형 요즘에 최근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형이 콘텐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형을 응원하고 싶은 타이밍을 못 찾겠다. 그래서 콘텐츠 하기 전에 그 지금이에요 이런 타이밍을 주면 제가 형을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아니 제 DM으로 그래서 1분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아예 콘텐츠 들어가면 이제 못 쏘니까. 그분이 해외에서 하셔서
지금 들리시 그렇죠. 아야. 아 정원님이셨습니다. 네 얀팀장 화이팅이라고 또. 너무 아니, 고맙습니다. 그분이신가요 혹시? 아니 사실 그분은 아니에요. 아, 닉네임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저입니다. 아, DM이라 사실 이게 닉네임 밝히기가 좀 그래가지고. 지금이에요 지금. 아, 지금입니다. 그쵸 어떻게 계시면 편하게 또 컨텐츠 하기 전에 또 선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몽 시몽. 아니 슬기야 이거 월말 결산 때 받아야 되는 품 아니야? 아 아니 그래? 월말 결산 때 공 하나 더 붙여서. 원래 했어야 된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사실 왜 그 보낸 사람 아닌데요? 네 저분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귀여워. 왜 이렇게 웃기지 근데? 그, 왜냐면 이게 아이고 양갱이 윤우 살아있어. 아 고맙습니다. 졸라 잘 던지네. 와 씨. 믹서님 이렇게 보라 흐름 좋을 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 최근에 되게 흐름 좋고 보라 열심히. 아 루피네네. 야 팀장이 미래다. 헤이. 끌어와요. 떼떼떼떼. 아 루피네네 고맙습니다. 아, 아야 슬기, come on, 아 고백하지 말아달라고. 고백살인마. 아 고백살인마. 고백 절대 안 하죠.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만삼천개 받고 시작해야. 예. 네. 왜냐면 잘하는 우리 보라 BJ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 최근에는 그냥 시청자만 보고 보라는 열심히 하는데 아 별풍선을 못 받는 크루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적으로 아니 뭐 아니 저 보라를 하면서도 아니 저렇게 풍도 받는구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보라 크루를 찾을 수 있는 사실 그냥 제가 먹고 살라고 한 겁니다. 예, 네, 제가 행복해서 또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팀 드래프트 하는 날인 거 아시죠? 근데 바로 팀 드래프트를 하면은 뭔가 요즘에 최근에 모였을 때 너무 시간이 짧다. 너무 어차피 드래프트는 한 시간 만에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단한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야심만만이라고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네. 야심만만에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시몽님 너무 아 오션이 얼굴 왜 그래? 뭐래? 타박상이래요. 아이고
앞으로만 앞으로 가서. 네. 부었다. 오케이. 광대 안 깨졌어? 다행이네. 네. 다행이네, 다행이야. 아, 미니어처 데려놓은 것 같아. 아, 아파. 무릎도 그냥 멍이에요. 무릎도 부딪혀가지고 같이. 어, 공기 뭐야? 그래요. 올해 뭘 하셨는데? 브릿배어 같아, 브릿배어. 춤춰. 유진이 앞으로 나와. 심지어 피했어. 아, 심지어 피했어. 와. 야, 오늘 재밌다, 진짜. 귀엽다. 뭐야? 송부자 송채야. 핸드마이크 최대한 갖다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최연세 배치왕님. 자, 현재 중간결사 1등 슬기이고요. 자, 윤우! 배치영님! 컴온! 어허! 핸드마이크 최대한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배치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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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벤츠님께서! 하태 진양이 유진양 하 짜짜짜라 유진양 하태 하 하 짜짜짜라 유진양 하태 출마한 진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홍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히어로코님 감사드리고요. 어 가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어 슬기 친구분께서 오늘. 좋습니다. 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3만 개 거의 다 맞춰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콘텐츠 하기 앞서서 뭐 이름표는 다들 이제 안 물어도 기본이죠. 네. 배지도 다 있으시고. 네. 좋습니다. 초초아 그거 문의했니? 혹시 그거 3스타?
거기 목걸이 무늬 거기 한번 확인해줘. 이제 3스타 되면 여러분들께 목걸이로 지급하도록. 누구야? 마지막 양파기! 파파파파파!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헤이 헤이! 고맙습니다. 지연이 루피님께서 회장님 어서 오세요. 루피님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회장님 오신 김에 말씀드릴게요. 회장님 오셨을 때 너무 여러분들이 볼메어 많이 올리시면 회장님도 그냥 편하게 방송 보고 싶은 날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볼메어 올리면 회장님이라고 무조건 막 풍선을 무조건 계속 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겜순이도 인사하고. 자, 이제 진짜 전체 모임 됐네. 안녕하세요. 잘 하고 왔어? 뭐 어떻게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래 네. 파이팅하고. 자, 이렇게 되면 땜순이까지 와서 진짜 현 최근에 2024 4월 15일 기준으로 전체 모임입니다. 야, 카메라로 한번 훑어주세요. 네, 초총님. 야, 이거 귀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야유회 때도 못 모였었고. 와, 시봉시봉이야 땜순이. 나는 딸이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경실어. 나이스. 정이 감사합니다. 맞게 맞춰주시려고. 재밌겠다. 볼명이요, 전자녀. 5천 몇 개 쏘셨네. 5112. 채팅을 안 하셔서. 가방에 맞춰주시려고 쏘셨어요. 감사합니다. 볼명. 그러니까 회장님이 4만 개 맞춰주려고 쐈는데 하나 겹친 거야. 한 김에 몇 개 더 쏴보라 형님. 그렇지. 오케이. 역시 우리 회장님. 아, 미쳤다. 채팅까지. 멋있다. 야, 그거 궁금하지 않냐? 회장님이 너네 방 많이 가잖아. 네. 회장님 픽 물어볼까? 네. 요즘 볼매님이 가장 예뻐 보이는 사람? 볼매님이요. 물어볼까? 볼매님이요. 세 명만 탑3. 세 명만 형님. 그래도 요즘 회장님이 보기에 나 요즘에 이 친구 참 보기 좋더라. 혹시 또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회장님 저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냥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회장님도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회장님 퇴출. 퇴출이요? 빨리 하세요. 소리 크신 거 같은데. 아, 외국이라 끄셨나? 조연순지 다오. 와!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나 조금 기대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팀 드래프트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30분짜리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야심만만 때 예전에 제가 좀 재밌게 봤다가 좀 폐지가 돼가지고 저거 재밌는데 왜 안 하지 했던 추억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올킬 토크쇼입니다. 네. 올킬 토크쇼. 아우리 100개 고맙습니다. 네. 올킬 토크쇼는 뭐냐면 저를 제외한 여러분들이 21명이잖아요. 아마 여기서 나만
뭐뭐뭐뭐 해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해보지 못했을 법한 얘기를 얘기하시고 진짜 다른 멤버가 그 정도가 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올킬을 정립. 수금도 돼요? 아니 뭐 어쨌든 되죠. 근데 확실한 건 저희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바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킬 점수는 누적이 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빨리 치고 나오면 좋거든요. 바로 이호 먼저. 오, 이호 앞으로 나올게요. 마이크 주시고. 네. 앞에 나와서 말하는구나. 그쵸? 처음이니까.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뭐뭐뭐 해본 적이 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썰 풀어주시면 되고 약간 예능 형태니까 나는 뭐뭐뭐 해본 적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일본 리액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 들어볼게요. 자, 이호. 나는 오. 아, 잠시만요. 경고입니다, 경고. 야, 엘로우 카드 좀 하나 사라. 엘로우 카드, 레드 카드 하나 사놔라. 쿠팡에서. 자. 나는 잠시만요. 채팅창. 나는 35살이다. 이거 기억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대표님. 35년 살아봤다. 35년 살아봤다. 나는 길을 걷다가 다시 뭐라고요? 길을 걷다가 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뻑치기를 당해본 적 있다. 자 잠시만. 자 더 있어도 우선 손들 타이밍 아니고 우선 썰을 좀 들어볼게요. 한때는 제가 바야흐로 부산에 살 때요. 자, 뻑치기를 모르실 분들이 있어 말씀드리면 이건 되게 강력한 범죄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 가던 사람 뒤통수를 네,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금품을 가져가는 건데 네, 맞아요. 이게 금품만 갈취하면 되는데 이게 맞았을 때 강도. 사망에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진짜 이게 웃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네, 우선 예. 네. 그때가 고등학생이었고 그냥 집에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다다다다 이렇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것 같다고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제 뒤통수를 팍 치는데 제가 너무 아팠어요. 뭘로 쳤어요?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쳤냐면 제 옆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단을 밟고 그 반동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팍 쳤거든요. 남자가? 네. 와. 고등학생 남자가. 고등학생이? 네. 고등학생한테? 네. 예, 얘기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가 진짜 이렇게 그 휴증으로 제가 눈이 좀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팍 때리고 제가 진짜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지? 그래도 살면서 뭐지? 뒤돌아봤는데 학생인 거예요. 나를 모르는 애인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아니 이 새끼 봐라, 나를 치고 도망가네. 그래서 따라갔어요. 폭치기 아니에요? 뭐예요? 잠시만 이게? 이거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사람 그냥 그러니까 범죄일 수도 있으니까 네. 가볍게는 못 물어보겠는데 그냥 혹시 아는 지인이 장난친 거 아니에요? 아예 몰라, 아예 몰라요? 아니요, 그건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때렸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쪽팔려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 왜냐면 사실 범죄에서 얘기하는 진짜 폭치기는 맞고 네. 네가 네. 쫓아갈 수 있을 게 아니잖아. 거의 기절을 해야 되는 건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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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실수를 했으면 아 죄송합니다 친구인 줄 알고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네. 아 근데 우선 다행이다 안 다친 거는. 아니 근데 너 어렸을 때니까 너 그 사람도 고등학생 교복 입고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진짜 전력 지수에서 저 새끼 잡으려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명에서 열댓 명이 우르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 그거기도 한데 사실 쫓아가면 안 돼. 맞아. 사실 쫓아가면 안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호가 어렸을 때 당했던 건데 그럼 카테고리가 비슷해지겠죠. 뭔가 당한 게 있다 카테고리로 가야 됩니다. 네. 자 먼저 우선 이호 있고 자 민가요. 네. 네. 저는 당한 적 있다죠. 네네네. 앞으로 나오시고 마이크 받으시고 요 카테고리로 토크하고 가장 강한 사람 거를 1등으로 쳐줄게요. 저도 어렸을 때였는데 이제 모르는 남학생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맞추는 게 그게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쁜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멩이 팍 날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깐 기절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키도 쬐끄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돌 맞고 기절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안 혼났어요 그 친구들이. 왜? 그러니까 못 잡았어. 뭉탱이로 있으니까 이게 둘 중에 한 명이 탁 이렇게 던졌는데 근데 맞고 기절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세네. 이거 세네. 그때부터 그랬나? 저도 둘 다
그때 이후로 머리가 언니 난 아니야. 난 컨셉이야. 난 컨셉이고 언니 찐이잖아. 자, 이거보다 세다. 손. 자, 진양이 앞으로. 어제 여자애들 많다 이런 거. 다 들어보자. 저도 저는 몰카를 화장실 몰카를 찍힐 뻔한 적이 있습니다. 당할 뻔했다고?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이제 잡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바야흐로 26살 때 남자친구와 함께 PC방을 갔는데 그때는 겨울이어서 롱패딩을 입고 갔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화장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자마자 바지를 이렇게 벗었거든요. 근데 옆 칸에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후다닥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여자의 촉이면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소변을 보는 소리가 그렇지, 들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설마 누가 위에서 날 찍고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위를 쳐다봤는데 핸드폰이 나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 누구세요? 라고 외치는데 그 사람이 파들파들파들 떨리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따라가지는 못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몰카 찍혔으니까 제발 도와줘 했는데 남자친구 새끼가 나한테 에잉 구라치지 마! 너 엄마 걸어봐! 너 또 거짓말 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거짓말. 제가 장난을 제가 장난을 너무 많이 치니까 제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양치기 소녀여가지고 그래서 진짜 내가 그런 부모님까지 걸 수 있다. 제발 구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이제 범인을 잡고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너무 소름 돋는다. 자, 이거보다 세다 있어요? 맞네. 자, 우리 조현이. 근데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전 제가 직접 잡았습니다. 와. 이걸 잡았다. 저는 제가 직접 잡았고요. 그 이제 남자친구 그 당시에 만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되게 길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롱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좀 딱 달라붙는 그런 거 입고 있었는데 이제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다리에 뭔가 이제 사이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돌아봤더니 제 치마 속에서 뭔가 이제 쑥 나가는 실루엣 본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3초 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내가 잡았다가 이제 무고죄로 잡혀가는 거 아닐까? 그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닿은 게 너무 확실하니까 찍으셨죠? 근데 딱 그 촉이 있잖아요.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촉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그 촉이 찐따에.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주세요 하는데 절대 안 보여주고 안 보여주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세요 해가지고 경찰 부르는데 그제서야 막 뭘 하더니 뭘 지우는 느낌이 나. 뭘 지우면서 아니 내가 여자친구랑 이상한 사진 그런 거 야한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 거지 계속 보여줄 수 있다 했는데 아니요 지금 보여주셔도 저 안 봅니다. 경찰한테 보여주죠 해가지고 경찰 와서 확인해서 국과수 보내서 했더니 국과수까지 보냈어. 국과수까지 보냈어요. 몇 천 장의 동영상과 몇 천 장의 사진과 심지어 전과도 있는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 집 근처 CCTV 같은 거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이제 옆집 사는 지하 뭐 죄송한데 앞에 보고 얘기하시면 반지하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맞으시길래 동네 깡패 이렇게 맞으시길래 반지하 사는 이제 여자분 막 스토킹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안에 훔쳐보고 이런 거 다 지켜가지고 그때 제가 법 교양을 듣고 있었어가지고 교수님하고 상담해서 네, 잘했다. 야, 조현이가 큰일 했네,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커버맨? 커버 좀 갈아줄 수 있나요? 팡이, 이거보다 셉니까? 아니. 아, 이거보다 안 세요, 저도. 자, 이거보다 세다. 슬기 있다. 슬기 앞으로. 커버맨. 슬기 언니는. 슬기야, 혹시나 하는 말인데. 네. 서로 쌍방 폭행 이런 거 안 돼? 아, 저 사람 안 싸워요. 그래. 저는 약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사고를 친 건데. 안 돼, 잠깐만. 그런 거 아니지? 제가 이제 갓 성인 돼가지고 스무 살에 그 사귀는 사람은 아니고 썸남이랑 같이 술을 마시러 갔어요. 근데 스무 살 때는 자기 주량을 잘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막 3초에 한 번씩 짠하면서 마신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이래가지고 화장실을 갔어요.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나는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토가 안 마렵고 쉬가 마렵네? 이러고 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토를 하려고 이렇게 복압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 바지에다가 우줌 가지려 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러고 나서 변기를 붙잡고 제가 잠이 들었는지 기절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뒤에 깨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 정신 차리고 이제 가야겠다 했는데 이미 청바지는 탁 다 젖어 있고 오줌 싸가지고 갔는데 이제 어디 갔다 왔어 이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야 될 것 같아 이러고 그 집업 이렇게 불러가지고 잠수 탔어요 제가. 네 끝이에요? 네. 너 이 새끼야 죽을래? 아니 이거 너 이겨라 연결이 안 되잖아. 아니 바지 오줌 쌌어요 제가. 아 야 인천 나와. 스무 살 때. 나와. 너 얘랑 같이 크루 했었지? 아니요. 안 했었어? 얘는 안 했다. 아 이 새끼 그. 어 오케이 근데 이거 주제 안 맞습니다. 마이크 갖고. 자 기레미 이 주제에 맞아야 돼. 왜냐면 처음 주제가 이호가 던져갖고 범죄 관련한 거니까 당황스러워 가야 되니까. 친구가 이제 잠실에서 자취를 해가지고 같이 놀러 갔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집에 가고 있는데 엄청 어둡고 가로등 불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둘이 추워서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추운 날에 신발도 안 신고 바지를 안 입고 근데 위에는 입었어. 곰돌이프. 그러니까 아예 안 입고 위에는 입었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썼어요. 근데 그 상태로 가리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두 손을 이렇게 가리면서 저분이 뭔가 바지를 잃어버렸나봐. 그때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순간적으로 이게 가리고 오니까 사람 심리가 가리면서 오니까 어? 왜 바지 잃어버리셨나?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딱 멈추더니 이러고 그 추운 날씨에 사실 추운 날에 그러기 쉽지 않거든 남자들은. 그러니까요. 왜냐면 되게 추우니까 그냥 깎은거 아니고요 헬리콥터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돌렸다고? 네 헬리콥터를 돌리셨어요. 자기 손으로? 네 큰가보다. 근데 너무 그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씨발 이랬어. 너 몇 살 때? 그때가 이제 3년 전. 최근이네? 23살. 아이고. 이렇게 욕을 하니까 잠깐 당황했다가 한 번 더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뒤로 가서 저희 반응을 살피려고 차 뒤에 가서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가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이제 쌍욕 박으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진짜 신고하는 건지 보려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소름 돋는다. 그래서 경찰 진짜로 신고를 하는 걸 딱 보고 바로 도망갔어요. 아 그걸 즐기는 거지 이 사람들은.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닌 게 이게 사실 큰 성범죄예요. 그쵸. 그때 그게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 있었어? 아 근데 뭐 짜증만 났지. 그게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 기레미 토크 좋습니다. 자 헬리콥터남을 만난 이야기. 아 윤우 앞으로. 윤우 왠지 쓸 것 같아. 얘는 왠지 산전수전 겪어봐서. 저는 집단 폭행도 있고 성폭행도 있고. 잠깐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스토커짓 있고 그리고 몰카도 있는데 뭘로 들으시겠어요? 잠깐만 근데 이게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제가 이건 실수했어요. 그렇지. 네. 이게 좀 조심해서 그러니까 몰카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 이거지. 네 몰카. 그리고 뭐 집단 폭행을 당할 뻔한 적이 있다. 당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당한 네. 적. 네. 그럼. 윤우 승리. 야 윤우 1등해. 이거는 나중에 너 개인 방송이나 왜냐면 이게 자칫 분위기가 너무. 아니 그래도 너무 워딩이 너무 세. 왜냐면 이거를 막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저 레미님 주제 바꿔야지. 그래요. 다홍이. 저희 동네에 유명한 분이었는데 길을 물어보는 분이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길을 물어보고 딱 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물어봐요. 그래서 길을 물어보려고 딱 가서 어디예요 보면 밑에서 자위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분이랑 이제 오토바이 타고 지나다니는데 바지를 안 입고 오토바이 타고 지나 달달달달 이러면서 우리 동네 진짜 유명하신 분이었어. 그분이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거 레빈이랑 잡혀갔나요? 안 잡혀갔어. 이게 여자들은 진짜 이러고 다닌다니까? 나는 몰랐는데 여자들은 어느 정도 20, 30년 살다 보면 한두 번은 겪는구나. 맞아요. 반대로 남자들 혹시 있어? 아줌마들이나 동네에서 혹시 현준이는 있지 않아? 아니요. 딱히 없었어? 저는 오히려 돈발이 예전에 집에서 얘기했었는데 저는 뺨을 맞고 뽀뽀를 당한 적이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 진짜로 실제 영화 찍자고
썰입니다. 제가 이제 편의점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얼큰히 취하셔가지고 막걸리 두 병 딱 올려놓으시더니 너 잠깐 일로 와봐. 근데 갑자기 뺨을 딱 때리신 거예요. 너 부모님한테 잘해. 응? 그래가지고 저 부모님한테 잘하는데요. 그러더니 일로 와봐. 뽀뽀를 딱 해주셨더니 넌 부모님한테 잘할 것 같아. 그렇게. 네, 그렇게 실제로. 오케이, 오케이. 네. 인정, 인정, 인정. 진짜로. 짧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저 어릴 때부터 삼촌 막 고모 이런 분들이 제 거를 많이 만졌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친척이네 친척 갔을 때 그러니까 유독 좀 많이 어릴 때 그랬었어요. 아가니까 귀여워서 계속 이렇게요. 아 시기 뭐 한번 끝나 한번 볼까 하면서 막 아 삼촌이 어릴 때 귀여워서 어릴 때 아기는 그렇죠 아기는. 와 좋습니다. 자 카테고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카테고리 바로 네. 도전인가요? 한번 얘기 안 한 보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다른 카테고리로. 애들이 그래도 살아오면서 썰들이 많네요. 네. 저는 20시간 동안 안 자고 안 쉬고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기본이요? 잠깐만, 자 썰을 한번 이게 들어볼게요. 이게 왜 기본이요? 자 썰을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네. 원래 이제 저 통증이 심하고 이제 집에서 게임을 못하게 해서 집에서 컴퓨터가 없는 집에서 살았는데 수능이 끝나고 너무 신나서 엄마한테 오늘 하루만 외박을 하고 PC방을 가겠다라고 해서 네. 이제 5분도 안 쉬고 큐를 잡으면서 20시간 동안 죄송한데 게임을 지금 수면 마취 방금 끝나셨나요? 조금 졸려요 지금. 너 심지어 침대방에서 자다 나왔잖아. 지금 조금 졸려요. 아 졸려? 네. 알겠습니다. 20시간 동안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 사람이 20시간은 너무 약하다. 저 260시간 노방종 한 적 있습니다. 260시간? 260시간 노방종 한 적 있습니다. 나무위키도 있어요. 나무위키도 있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PC방에서 그 거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PC방 거주? 하루 종일 PC방에서 왜냐면 친구들이 알바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에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같이 듀오 돌리려고. 260시간 네. 생방은 뭐야? 트위치에서? 네 트위치에서 했습니다. 왜 한 거야? 룰렛 돌려서 걸려가지고 시간이 진짜? 모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떡해 네. 뭐했어 260시간 동안? 일단 한 12시간 자도 12시간을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집 청소하고 게임하고 뭐 카페 둘러보고 뭐 컨텐츠 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 그때 처음으로 멘탈이 나갔어요. 와 방송에서 그렇지 네. 260시간 생방은 좀 센데 자 비슷하게 있다면 자 슬기는 저 336시간 노방 중에 우와 336시간 아프리카죠? 2주 예 예 337 채우지 아이징게 330다 저 우선 안고 336시간 네 근데 저는 아무도 안 시켰어요 너가 그냥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 왜 336시간이야 2주 노방종. 네, 근데 약간 방송이 너무 안 돼가지고 약간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네가 안 될 거면 어디까지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약간 오기로 2주 동안 그냥 노방종으로 제주도를 다 돌아다녔어요. 아 근데 그건 시청자들도 진짜 피곤하겠다. 근데 그때 유입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아 그치 원래 원래 돈바리도 이번에 72시간 하면서 좀 절차 많이 들었지.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는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실시간이 중요해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들어왔을 때 방송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양파이도 그런 면에서 방송 시간이 너 되게 길잖아. 네, 너 아마 20대 때 잔 시간보다 방송한 시간이 많을걸? 저는 그냥 괴물이었죠, 괴물. 아니요. 괴물이었죠가 아니고 지금도 괴물이시네. 감사합니다. 좋은 쪽으로. ING. 더 괴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아니 근데 양파이는 몇 살에 방송 시작했지? 저 19살 때부터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20? 28살? 그러면 거의 10년 동안 너가 봤을 때 네. 방송이 그러니까 하루가 10년을 10이라고 하면 방송을 몇 정도 한 것 같아?
방송을 근데 거의 한 반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아, 자는 시간 빼고. 네. 하, 그럼 거의 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잠을 안, 옛날에는 잠을 안 자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국밥 먹고 낮까지 방송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다시 또 방송을 키고 그게 무한 루틴이었거든요. 재밌어서. 그거 진짜 재밌어서 한 거예요. 집에 막 이렇게 사채가 있고 갚아야 될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재밌어서. 네 그렇죠. 자 김슬기는 367시간 어? 2호? 에? 진짜? 그 시간에 대한 거 말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336시간 어떻게 이겨? 그러면 이거는 종결은 해야 돼. 아 예, 그럼 좀 자, 이따가 얘기해. 그러면 슬기 336시간보다 세다 없죠? 저는 말고 2주 넘게 잠깐만 똥 못 산 적 있어요. 2주 넘게? 2주 넘게 똥 못 산 적 네. 있다? 네. 자 우선 똥 받고 네. 자 윤우 저도 15일 보름 동안 저희 제가 서울예대잖아요. 근데 거기가 서울예대라고 부르고 술예대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수업이 끝나고 선배들이 불러서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아침 8시에 아침 6시에 아침 청소 가고 그리고 8시부터 수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름을 아예 안 잔 적이 있어요. 보름 동안 아예 안 잤어요. 안 자고 술 먹고 네. 안 자고 술 먹고 네. 자, 안 자고 술 먹고 안 자고 술 먹고 받고 똥 받고 받고 예린이 저는 30시간 넘게 잔 적이 있어요. 48시간 인정 한 번도 안 깨고? 안 깨고 나 진짜 아예 안 깨고 나도 안 깨고 나도 안 깨고 나도 그게 돼? 근데 나도 그게 되겠지 30일 동안 학교에서 노숙한 적 있어요. 네? 뭐? 30일 동안 학교에서 노숙을 했다고요?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네. 잘하셨습니다. 네 좋아 네 It's good 멋지다 개근이죠 개근 근데 윤우도 세고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다홍아 2주 동안 똥을 안 쌌잖아. 네. 그럼 2주 후에 터졌을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요. 어떻게 되냐면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위로 나와요, 나중에는. 아, 밥을 못 먹어요. 맞아. 맞아. 아, 근데 진짜 그래요, 밥을 못 먹어요. 언니, 왜 아까부터 똥 오줌 얘기를 해? 근데 물어보시잖아. 지금 식사 시간이야, 지금. 진짜? 근데 왜 그런가요? 뭐 거식증 뭐 아니 제가 터키를 놀러 갔는데 제가 원래 집이 아니면 못 사요. 근데 2주 넘게 여행을 갔던 거예요. 아 진짜 호텔에서도 못 사? 네네네. 김슬기도 너 그런 거 있지? 집이 아니면 못 사요. 2주 넘긴 적 있어요. 왜 그런 거야? 근데 여자들이 변비가 많아서 안 사요. 방금도 싼 건 안전함이 없다. 야 그럼 서초회관에서도 나 솔직히 대변은 못 본다 손. 저요. 아 있구나. 진짜? 자 반면에 서초회관에서 나 똥 오줌 막 다 싼다 손. 여러 번 쌌죠. 그럼 그런 게 맞아요. 아니 그 가까워. 가까워. 서초 가깝네. 좀 한번 가까워 잡아야겠다. 아? 똥민이 형이 물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맨날. 물 안 내리세요. 물 안 내릴 때 진짜 몇 번 바꿔 내렸는데. 그거 이제 안 내린다. 내가 발견했잖아. 꾹 눌렀는데 제가. 냄새가 상상이가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남자 화장실에서도 나 물 안 내리고 여자 화장실도 물 안 내리고. 애들한테 놀라운 게 나 몰랐는데 민양이 코스프레 쪽에서 여신이래. 아니. 아 코스프레 쪽에서 팬덤이 어마어마하고 몸값도 엄청 높고 아 진짜 여러분들 나 몰랐는데 업계에서 제가 되게 모시기 힘들고 민양이를 섭외하면 그 부스가 꽉꽉 찬대요. 진짜요? 저 민양이랑 같은 팀이었어서 알아요. 그래? 민양이 팬이 진짜 엄청 많았어. 막 그 현장에 막 DSLR 대포 부대 막 부스 있으면 진짜 카메라든 대포 아저씨들이 진짜 막 위에서 막 이러면서 찍고 아 진짜? 그런 애가 이제 뭐 똥 싸러 다니고 물 안 내리고 다니고 막 노숙 가고 와 진짜 몰랐어. 그래 이미지만 그 포기하면서만 그냥 방송하고 너가 뭘 포기해? 너가 포기한 건 없어. 너가 뭘 포기해? 우리는 널 깎아내린 적이 없다. 와. 근데 저 건의할 게 있는데 좋아 윤우 그 여자 화장실 너무 그 똥 냄새가 너무 심한데 그래. 이번에 또 올라오더라고.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아 5만 원 정도 주면 화장실 아줌마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를까 하다가 아니 근데 나도 안 그래도 여기 업체도 있고 한때는 좀 괜찮아진 것 같다가 또 올라오길래 건물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정확히 언제쯤 심해졌는지 알아요 전. 뭐 왜? 토션 이후로. 아 그래? 토션 이후로 냄새가 두 배가 됐어요. 제가 여기 살아봤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디퓨저는 여러분들 3개 깔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디퓨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왜 냄새가 나냐면
그 화, 저기 세면대 있잖아요. 어. 세면대 말고 저기 그 뭐야? 샤워부스. 아 대걸레 빠는데 말고. 샤워부스? 아니요 저기 우리 그 음식물 씻는데 여기. 싱크대. 네 싱크대 물이 그쪽으로 빠져요 여자 화장실로. 아, 그래서 아. 그 싱크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그 밑으로 약간 증축이 되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음식물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문가. 수도 설비하세요 혹시? 네. 다 봤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떻게 알았대? 이거는 어 좋은 제보입니다. 제가 관리인가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이거는 어, 미리 좀 체크를 안 하면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외부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냥 외부 업체를 쓰는 게 낫잖아 맞지? 어, 어차 얼마나 준다고? 어 외부 업체 불러서 좀 청소하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근데 건이가 아 똥 얘기했었죠? 아, 어, 우리 똥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군요. 네. 네. 이거는 전문가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돈의 영역이라 네, 이거는 저희가 스트레스 받을 건 없고 전문가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똥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주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오 맞네요. 아니 주제 바꾸자고 이호 씨가 얘기하긴 했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한 우리 참새 씨가 전 특이한 일이 좀 많아가지고 네. 저는 선물로 살아있는 메뚜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살아있는 메뚜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받은 적이 있다? 네, 손에요. 손에. 이렇게 꽉 쥐어줬어요. 어, 한번 썰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예. 제가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했었을 텐데 거기 이제 유리창이 투명이라서 보이잖아요. 아, 어, 거기도 투명해요? 네? 거기도 아, 투명해요? 아, 네, 거기도 투명해서 밖이 보이는데 유리창이. 네. 네. 근데 맨날 그 저 퇴근 시간에 서 있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번호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제 네. 갑자기 이제 거기서 화가 나셨는지 다음 날에 오셔가지고 주먹 이렇게 쥐고 주고 싶은 게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거요? 이랬더니 손을 주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줬는데 메뚜기? 어? 메뚜기를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손 위에다가 올려서 준 이렇게 잡아서 준 거예요. 메뚜기가 아니야? 어 모르겠어. 근데 진짜 참새인 줄 알고 준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린라이트 아니 근데 이걸 이렇게 줬는데 딱 폈을 때 메뚜기가 이제 살아있잖아요. 근데 막 구겨져가지고 막 다리 떨어지고 막 어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손에서. 잠시만요. 아니, 어, 그래 저 난리치고 집에 갔죠.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살면서 너무 이상한 일인 게 살면서 일하는 가게를 누군가 와서 스토커처럼 쳐다보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메뚜기를 줬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보복 심리로. 뭘 보복해요? 보복 심리. 번호 같은 거 안 주고 자기 아, 무시해서. 번호 안 줘서? 자기 무시해서 이제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제 메뚜기 준 것 같아요. 번호 안 줬어? 안 줘, 저 뭐 개인정보 거래를 안 해가지고 위험합니다. 아 그러면 헌팅포차에서 번호 알려주면 네. 개인정보 거래법에 위반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애초에 말 거는 사람이 좀 드물었어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자 이상한 또 일로 한번 네. 제안이 카테고리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이상한 일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또 있을까? 아, 괜찮아 이상한 일이면 얘기해봅시다. 괜찮아요. 네. 저는 그 도를 하십니까? 사람이랑 단 3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편의점에서. 아니 그 회사를 끝나고 그 뭐지? 회사를 끝나고 그날따라 퇴근 버스를 안 타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 자전거를 막 이제 혼자 찾으러 가고 있었는데 네. 제가 항공과 나왔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렇게 오더니 항공과 나오고 뭐 춤도 좀 잘 출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이랬어요. 근데 저는 사주 이런 거 진짜 되게 잘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 사람이 먼저 뭐 차 한 잔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가 먼저 혹시 근처에 카페 있으면 얘기 좀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가 없어가지고 편의점 같이 가가지고 토마토 주스 하나를 드려서 얘기를 3시간 동안 했어요. 심지어 울면서. 진짜 가족 이야기 하면서 울면서. 아니 근데 3시간 동안 했으면 거의 따라가야 되잖아. 안 따라갔어? 아니 딱 그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 종이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막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너가 이게 조상님을 풀려면 너 나이만큼 돈을 내야 된다.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22살이었는데 20 얼마가 비싸잖아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아 저 딱
근데 그때 돈 얘기하니까 아 이거는 도를 아십니까 그거다. 도를 아십니까? 도를 네. 아십니까다. 어. 그래가지고 아 저 그냥 이거 종이에 적은 거 저 주세요. 제가 알아 처리할 테니까 저 안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아 세 시간을. 네. 근데 그 종이를 펼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었던 거예요. 어. 저 말고도. 어. 그때 이제 깨닫고 아저씨가 저한테 종이는 못 주겠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불로 종이를 태우고 집을 세 시간 만에 돌아갔어요. 아 어. 잘했습니다. 저 도를 아십니까 경험인데. 도 있어? 잠시만요. 자 도를 아십니까 나왔는데 윤우 한번. 어. 저는 6개월 들어가 있다 나왔어. 너 언니? 근데 이게 아니 잠시만. 아니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거기에서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 혼자 사는데 네. 거기에서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맨날 가서 이제 밥 먹고 네. 뭐하고 했는데 이제 저는 밥값도 줘야 되고 뭐하고 하니까 했는데 네. 네. 이제 거기서 점점 이제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주입식 뭐 세뇌를 시키겠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이제 막 같이 여행도 가고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따뜻했어요. 근데 점점 부모님하고 연락도 못하게 하고 아, 이제 집도 옮기게 하고 막 돈도 내게 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그쵸, 이제 가족도 어. 많이 아프고 일도 안 되고 연습생도 그만두고 할 때라 이게 다 제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의 행복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마지막엔 대출을 받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예전에 만나던 오빠가 밥 좀 먹자고 연락을 해서 저한테 이제 했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그 오빠가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게 해주겠다 하고 밥 먹자고 하고 부모님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윤우가 그 얘기하면서 이 예린이가 되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예린이가 그 얘기 듣는 것만으로 지금 예린 씨 많이 좀 무섭나요? 거기를 믿어서 그렇던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온 거잖아 확실히 지금. 네, 그래서 그때 거기 있던 제 물건들을 그냥 다 버리고서는 이제 도망쳐가지고 네. 이제 부모님 곁으로 갔죠. 그 얼마 전 얘기예요? 몇 년 전? 그게 스무 살 때. 스무 살 때. 네, 스무 살 때. 근데 도구는 네. 도를 아십니까가 아닌데. 예, 제가 혹시 본인이 전파자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아니에요? 아, 네. 그 넷플릭스에 나온 거 있잖아 그런 거. 뭐라고? 저희 다 됐어요. 어디 나온대. 진짜? 아니 초등학교 때 모르고 그냥 일반 교회인 줄 알고. 아 다녔었다고? 일반 교회인 줄 알고. 와, 근데 니네 뭔가 알면 알수록 되게 다양하다. 근데 제일 놀라운 거 온다운 이주똥. 그리고 똥이 위로 나왔다. 아니 똥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못 먹어요. 맞아. 나도 알아. 근데 변비실 밥을 네, 또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얘기 괜찮습니다. 다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아, 기레미,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뒤에 있습니다. 기레미치가 의외로 또 썰이 많군요. 네. 저는 주제를 길 가다가 유명인 만난 썰로 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유명인 만난 썰, 좋아요. 제가 MSI를 보려고 네. 이제 그 롤 대회예요. 네. 부산에서 했을 때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 경기 전날에 숙소를 해운대로 잡고 네. 이제 아 우리 그 이제 페이커 등신대 있는 부산 네. 그 바다 등신대 있는 곳 가서 사진 찍자 이러고 딱 숙소를 딱 나왔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 뭐야 이러고 다 봤는데 페이커, 제우스, 캐리아, 오너가 이렇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걸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가길래 내가 친구한테 야! 이러면서 먼저 가길래 야 어디가! 이러면서 빨리 잡고서 가가지고 저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했어. 네. 그래서 근데 페이커 선수랑 제우스 선수는 사람 몰릴까봐 재빠르게 도망가셔가지고 캐리아 선수랑 오너 선수랑 사진 찍었어. 아 부럽다. 이제 그때 이제 잠시만요. 기림이 씨 지금 자기 자랑하신 건가요? 아, 저 유명인 만날 썰. 저도 있어요. 자, 아 페이커 이겨야 돼요. 자, 네. 제가 바야흐로 중학생 때요. 중학교 때? 네, 제가 근데 전주에 살았어가지고 서울을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로 데리고 놀러 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홍대를 놀러 갔는데, 홍대를 갔는데 거기서 무려 인터뷰하고 계시는 최군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어? 좋겠다. 못 이겨. 짜증난다.
못 이겨. 못 이겨. 또 유명인 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너는 반칙 있지. 너는 작품을 찍는데. 아, 저희 집에 제 집에 오. 집에 온 거예요, 연예인이? 아, 뭐야. 아, 저희 아버지가 CF 감독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무한도전 CF를 다 찍으셨어요. 무한도전 CF? 네. 무한도전 그래서, 멤버들이 찍은 CF? 네. 그래서 그 저희 집이 그 남양주 덕소에 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6학년 때 이렇게 집에 오는데 신발이 저희 집이 현관을 열면 복도가 이렇게 있고 또 열어야지 신발장이 있었어요. 부자군요? 근데 아 그때 집이 그 초등학생 때 집이 근데 그, 그게 집 문 현관의 끝에까지 신발이 쫙 있는 거예요. 와 뭐야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딱 신발을 벗는데 여기 윗눈으로 어떤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남자가 한 명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설마? 마사카? 그래서 딱 했는데 노란 머리인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뭐야 노홍철인가? 노홍철 아저씨인데 노홍철이요? 저는 노홍철 아저씨가 그렇게 잘생긴지 몰라요. 잘생겼지.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 전화를 다 돌렸지. 야 노홍철 우리 집 와있다 이러면서 그냥 나갔는데 이제 집에 갔다고 해가지고 따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도 집에 노홍철 형님 온 거는 근데 아버님이 CF 감독님이셨어? 네, 그래서 솔직히 많이 왔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못 알아본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노홍철 유나야, 아저씨인 게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아버님이 CF 감독님이었는데 딸이 사이비 종교 따라가서 6개월 동안 연락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건 학생 때고 그 제가 20살 때부터는 정신 좀 차려라. 이제 20살 아니, 때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을 했어? 네. 20살 때 서울예대에서 술 처먹고 2주 동안 잠 안 자고 몸을 너무 베리지를. 자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썰 있으시면 다홍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 있어요? 네네. 저 아니 저 동네에 이제 그냥 맨날 가던 밥집이 있었는데 열심히 그냥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항상 왼편에 좀 잘생긴 아저씨가 앉아있었어요. 야 누굴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생 때 그래서 진짜 잘생겼다 되게 외국인 같이 생겼다 그랬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동욱 님이었어요. 와! 이동욱 씨가 같은 동네 살았었어요. 이동욱? 네. 나 몰랐어. 연예인을 잘 몰랐어가지고 이동욱 같은 좀 뱀파이어 좀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 많죠. 그렇죠. 약간 그 폐세미? 폐태미. 아 죄송합니다. 폐태미. 아 죄송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이 새끼. 아 퇴폐미. 그게 약간 그런 거지. 여자로 치면 현아. 남자로 치면 이동욱. 좀 맞죠 여러분들. 맞죠. 오 이동욱 형은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 뭐 독보적인 원탑 같아. 예 네, 맞죠. 아 주지훈 이민기. 아 너무 좋죠. 김재욱. 그러네요. 또 자 사람이. 저 예전에 알바하는데 설해마을 쪽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알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모자를 그쪽에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는 걸 듣기 들었어. 설해마을 연예인 많이 산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썼는데 눈이 너무 예쁜 거예요. 눈이 너무 예뻐서 와 저 사람 무조건 연예인이다. 그냥 눈 알이 너무 예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기다리시고 그 음식을 받아갔는데 마스크를 벗는데 누구야? 한지민. 진짜 눈 알이 빛이 나요. 실제로 보면 진짜. 한지민 씨는 마스크 쓰면 너무 더 이쁘겠다. 모자 쓰고 마스크 썼는데 눈 알이 너무 예쁜 거야. 사람이. 근데 그게 한지민 씨였어. 한지민 씨. 진짜. 두 돈 말 있어? 저는 옛날에 이제 제가 MBC 저기 뭐야 드라마 스텝을 했었어요. 그래. 네,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만히 이제 세트장에 다 이제 촬영을 하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 형사라는 역할을 하신 예, 보고 싶다 드라마의 그 오정세 씨가 공연 그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뒤에서 이제 가만히 구경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앞에 이렇게 딱 정말 왜소하고 작은 한 명이 딱 오는데. 누구야? 야 주영사 이러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지 하고 있는데 정말 작고 왜소하고 진짜 다리가 젓가락만한 거예요. 그 얼굴이 진짜 아니 채무보다 작아. 그래가지고 누구지 했는데 최강희님. 야 강희님. 최강희님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라디오로. 그렇지. 아름다우신. 아 이렇게 연예인 실물살은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 진짜 다르죠. 그게 좀 평생 갑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제이팍하고 춤을 춰. 박재범. 예. 춤을 췄다고요? 예. 어디서요? 클럽에서. 근데 2013년도 이제 UMF 할 때였는데 이제 애프터 파티를 갔었어요. 오~ 강남에. 그런 데를 다녀요? 아 옛날에 한창 EDM에 빠져 있었어 시간에. 그러니까 확실히 똑같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사진도 있어요. UMF 무대 공사하러 가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UMF에서 이제 진행 스텝을 하다가 애프터 파티가 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맨 앞에서 저 항상 놀거든요. 이제 스피커 앞에서. 근데 누가 막 놀고 있는데 누가 막 사람들이 쳐다봐요. 사람들 몰리고. 근데 이제 앞에 보니까 J-Park이 가가지고 같이 막 얼싸안고 춤추고. 야. 사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증거 사진 찾을 수 있어요. 제이팍 입장에서 엄청난 흑역사군요. 조연 언니도 있대요. 그래요? 제이팍이랑 같이 춘 적. 아, 조연 씨 썰은 비방이라서. 네, 그러면 그 저기 언니지 이안 물었잖아. 네. AOMG에서 고소 들어와요. 안 돼,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안 되겠다, 진짜 예린이. 그런 거. 뭐 연애만 되나요? 어? 그냥 특이한 썰, 썰 풀어. 정치인 되나요? 어, 나도 있어. 아, 그런데까지 나도 있어. 나 봐봐, 할 수 있어. 그 발레파킹 할 때 문 열어주면 외교부 있잖아, 막 외국 그 분들. 그렇지, 그렇지.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아. 정치인 무가 영화를 같이 봤는데. 어? 어? 영화를 같이 갔다고? 이건 좀. 어? 근데 언니. 자, 영화가 뭐였나요? 아, 뭐 봤더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한국 영화였어요. 단둘이 봤나요? 아니, 같은 영화가? 아니요, 같은 영화관에서. 아~ 바로 앞에. 아, 앞에. 에이. 한국에서 몰랐다. 아이. 누구? 대통령님. 누구? 대통령님. 지형? 진짜? 어? 언제? 딱 당선 되시고 얼마 안 돼서. 오, 진짜? 어, 근데 경호원들 없었어? 졸라 많았지. 졸라 많았어요. 근데 보게 해. 같이. 아니, 그럼 경호원도 같이 영화를 보나? 다 같이 앉아. 다 같이 앉아서 봐. 아니지. 아니지. 경호원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을 봐야지. 문 앞에도 서 있고 양옆에 비워놓고 그 다 바운더리 안에 다 앉아 있어. 아니 그러니까 너가 그날 대통령과 함께 영화 보는 걸 알고 간 거야? 갔더니 있는 거야? 알고 갔어요. 왜냐하면 아 그러면 끝. 이제 조연이는 정치적 생각을 우리가 또 네, 왜냐면 아 이거 끝내자. 아닙니다. 더 이상 가져가지 말자. 아니고요.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저는 예. 저는 중립이고요. 저는 이번 선거 자느라 선거 못했고요. 그리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너가 이번에 투표 안 했어? 어? 투표를 안 해? 투표를 안 해?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무슨 생이야 저거. 투표를 안 해? 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다른 사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사람 아무런 오늘 남자도 왜 이렇게 조조하니? 그 저는 사고 이런 걸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 그 공업용 전기에 전신 감전된 적이 아 내 얘기냐고 오늘은 아니 예전에 이야기했었는데 그 전기의 감전 불확 아닙니다. 그렇지. 진짜로. 예. 자, 웃어. 네, 그 얘기해보자. 고등학교 때 그 전자전기과 나오면은 시퀀스 회로도 아십니까, 여러분들? 거기 이제 그 전기를 올리면 악어 클립이란 게 있어요. 검은색, 빨간색 악어 클립이 있는데 그 전기를 꺼놓고 가야 되는데 점심 시간이라고 친구들이 누가 올려놓고 간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맨손으로 만지면은 이게 전기가 진짜 말려 들어가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아, 빨리 검사마타 해가지고 잡았는데. 영화처럼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안 되고 잡고 그대로 뒤로 넘어가거든요 사람이. 잡고 그냥 나는 약간 눈 위로 돌아가면서 헛것 보고 뒤로 넘어갔는데 윽하면서 넘어간 줄 알았는데 밖에 소리가 엄청 질렀대. 으아하면서 내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뛰어와가지고 손 잡고 당겼지. 그리고 앉아 있는데 몸에 제형기 이렇게 나고 있고 루피처럼 기어 세컨스 나고 있고 애들 전부 다 뛰어와가지고. 근데 아니 그러니까 몸에 제형기가 난 거지 아예. 오징어 탄내가 나고 이제 이게 그 쌤 전화해가지고 쌤에서 그 엄마 와서 그 엄마 와가지고 이제 응급실 갔죠. 아이고야. 응급실 가가지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감전이나 그 낙뢰된 전기 감전되면 무조건 이거 봐야 돼요. 들어간 곳이랑 나간 곳을 찾아요. 그렇지. 전기가 이게 어디로 들어갔고 어디로 나갔는지. 몸에서? 왜냐면 들어간 곳만 있으면 절단하거나 잘라내요. 그렇지. 이게 진짜 위험해요. 진짜? 전기가 혈관 건드리면서 다 썩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양손에 있어가지고 심전도 검사를 받고 손으로 타고 나가서 손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양손에 구멍 있어요. 진짜로 보이죠? 여기 구멍 있습니다. 보이죠 여기? 악어 클립이 밑에 박혔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여기 있잖아. 자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약을 오늘 판매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를 팔 수 있는 약 건강해질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돈 1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아, 그게 아니라요 네, 뭐, 아, 그런 썰이 있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냥 뭐 너 뉴스에 한번 나올 수 있었는데 몸 한번 소독했다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끝났던 다행이다 더 사고 저 뺀돈이 나도 물 좀 갖다 달라고 할게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잘한다 했더니 또 방송 중에 카톡하고 누구한테 뭐라고 카톡했어요? 예린이한테
아빠한테 나간 김에 물 좀 갖다 달라고. 제가 또 나가기가 좀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한번 나갔을 때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당신은 오늘 여자 화장실 처음 사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린아, 하늘색 가방에 백호 포카리 있거든? 언니 포카리 좀 갖다 줘. 너 몸은 괜찮니? 네. 아니, 얘 엊그저께 장염 뭐 또 그래가지고. 야, 요즘 애들 아프면 안 되더라. 병원 가면 줄을. 오늘 괜찮았어, 션이? 지금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했어요, 아까. 지금은? 멍, 여기 누르면 아픈데 가만히 있어. 아, 근데 부어오르네. 어떻게 하면 유심히. 진짜 근데 점점 더 찌갔네. 누구한테 맞은 거 같아, 한데. 근데 진짜 쾅 묻혔어. 그러니까. 챔피언 때 너무 대자로 넘어져가지고. 그랬다며. 진짜 대자로 넘어져. 진짜. 뭐야. 이게 달렸다니까. 그냥 문을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그 투명에 박았다 그러면 부모님이 더 걱정하니까 그냥 대표한테 한 대 맞았다 그래요. 차라리. 저거. 이게 사고다. 영상이다, 영상. 얼굴이 그려져. 3대 미술. 야, 저거 프린트해서 붙여놓을까? 오션뷰. 오션뷰 사진 찍어야겠다. 오션뷰. 아, 저 미술 작품 같아. 오션뷰. 저기 비크림에 급박한 게 찍혀져 있어. 급박한 게 이렇게 살짝 미끌리면서. 좋습니다. 자, 왠지 썰들을 많이 들었는데 요 정도 썰 하나만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시 받은 썰. 나는 사귀어달라고 이렇게까지 남자가 나한테 해본 적 있다. 뭐 이런 썰 한번 들어보면. 요시. 네. 다들 왜냐면 다들 미녀니까. 바야흐로 그 부산 서면에서 그 주디스테와 있는 쪽 사람이 아주 많은 쪽. 네. 주말이었죠. 네. 네,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와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숄더 가방을 메고 있었고. 네네. 그 사람 저보다 키가 컸어요. 네? 갑자기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퍽치기에 이어서 부산은 어떤 동네인가요? 갑자기 어깨 동무를 해요? 네. 그래서 네. 갑자기 이렇게 해서 난 친구인 줄 알고 누구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번호 좀 달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호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내가 아닌가? 아니 아 일단은 이거 좀 푸시고 불편하니까 이거 누구신지 모르시니까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죄송해요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번호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해서 무서워서 일단 번호를 줬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네. 버스를 타려고 가방을 보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우와! 이야! 알고 보니 소매치기! 네 근데 소매치기 정가 댓글립 댓글립다. 대표님 발음이 제일 뭐예요? 소매치기. 진짜. 근데 그분이 잡혔는데 잡혀서 이제 몸을 수색하는데 그 바지 팬티 안에서 여자 지갑 3개 정도 나오고 그 진짜 우수네. 네 정가자였어요. 미쳤네. 진짜로. 근데 그때 그 남자가 좀 잘생겼었나요? 네. 좀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네? 그걸 이용했네 미친 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그때 당시 지갑이 어디 있었죠 이효 씨? 숄더백. 숄더백 하나만 가져와 주세요. 자, 남성분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산 서면 주댕이 뭐 주디스테와 주디스. 대표님 제가 죄송합니다. 네. 주디스 거시기. 네, 있었다는 거죠. 나와 보세요. 자, 숄더백하고 어떤 식이었는지 좀 알려 주시면 시청자분들도 특히 우리 여성분들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숄더백 어디 있나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네. 숄더백 하나 맞아요, 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안에 지갑을 넣어 주시죠. 지갑을 넣고요. 네. 자연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먼저 돈바시부터 도전. 자 이거에 와서 어떤 거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연락처 달라고 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다 하고 연락처 주고 받았고 갔는데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예요. 자 좋아요. 하이 주디스테와 범죄 예방 액션. 갑자기 이렇게 가야 될 거. 안녕하세요. 연락처 한번 주시죠. 예예 누구세요? 아니 연락처 그쪽 너무 마음에 들어. 손이 안 들어가는데요? 가방이 더 길지 이게. 더 짧아야 될 것 같다. 내 아, 근데 알겠다. 이렇게 해서 물어봐주고 아이덤에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네가 말로 하면 재미없어. 채무. 네가 그렇게 말로 하면 재미없지. 그거 들고 가. 자 해봐. 해봐.
시원. 안 올라갈 거야. 키가 큰. 어, 자 집중해야 돼. 어. 장난했어요. 뭐야 이 새끼. 이 새끼요? 아이씨.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현진이. 팔이 안 돼. 팔이 안 돼. 잘 어울려. 최공주 미인계. 얘 아니야? 가방 뒤로 해가지고. 벌써 잘 어울려. 벌써 가방만 봐. 해봤나 봐. 안녕하세요. 혹시 번호 있으세요? 와, 아니 저기 있어. 맞네. 저기 있네. 와, 뺐어. 야, 미인계. 해봤지? 안 해봤어요. 와, 잘하는데? 이거야, 이거. 여자들 조심해야 돼. 그 이번에 빠니보틀님도 생방 중 그 유튜브 촬영 중에 당했잖아. 나도 해외에 있을 때 한번 당했거든. 와서 갑자기 물 같은 거 뿌리거나 한 다음에 미안하다고 닦아주면서 한 손으로 닦아주면 한 손으로 빼가. 오마이갓. 그치. 어, 그리고 그런 거 있어. 가다가 외국에서 뭐 주워주면 안 돼. 내가 나 촬영하면서 가고 있는데 앞에 누가 지갑을 떨궜어. 어, excuse me 하니까 어, thank you my bro 하면서 갑자기 내 신발을 닦아주겠대. 아~ 뭔지 알지 그런 거. 그러니까 외국은 그냥 냅둬야 돼. 유럽은 아~ 특히. 아 대표님, 어? 대표님 이거 슬프니까 가요가 옆에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지금 이러는데 이게 맞아요? 아니 왜 맞잖아. 아니, 뭐가 맞아요? 왼손이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신발을 닦아주잖아. 가요는 그렇게 살면 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 자 네. 그러면 어 2호가 지금 얘기한 게 그 썰이었죠. 어 번호 딴 거 또 있나요? 난 이렇게 오 겜순이 그래 오늘 처음 마이크 어, 안 나와도 돼. 자, 어 어떤 난 이런 대시도 받아봤다. 저는 어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어?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이내를 만나게 해달라. 실제로 저 중학교 때. 아니 중학교 상대방 어머님이? 네 상대방 어머님. 왜냐면 그 친구가 제가 안 받아줘서 방에 처박혀서 운다고. 와우. 그래가지고 진짜로 저희 집에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제 어머니 선에서 커트 안 됐다. 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왜 네, 우리 애가 뭐 밥도 안 먹고 이러니까. 네. 그랬었어요. 또 있네 혹시? 이게 제외도 되나요? 제외? 제외도 됩니다. 우선 근데 현준이 거 들어볼게요. 현준이 어 남자한테 고백 받은 거 말하는 거죠? 오? 어? 다 해봐 다 돼. 아까 이제 약간 그때 한창 이제 스무 살이었는데 페이스북 하던 시절인데 이제 좀 저는 그런 인맥 관계를 많이 가졌었어요. 좀 내상으로 이제 좀 친해지고 근데 이제 친해진 형이 있었는데 막 같이 둘이서 밥도 먹으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카페도 가고 막 자주 만났어요. 저희 집도 알고. 야 우리 현준이도 주민 좀 해줘. 왜 이렇게 안 서줘? 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헤어 이제 다 놀고 이제 서로 집 가려고 하면 안 와달라고 하고. 야 그랬어. 근데 저는 이제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었죠. 현준아 오늘 너무 고생했어. 형아 많아줘.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을 이제 차단을 하고 이제 거절두미를 아 거절두미가 아니라 그 거두절미. 아니 거두절미가 아니라 그 거절을 했어요 연락을. 연락을 거절을 했는데 이제 다른 연락처로 연락이 오고 다른 SNS 연락이 오고 보고 싶다고 하고 만나달라고 하고 집 앞에 찾아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현준아 네. 크루 하면서 너무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 알았지? 아 저 진짜 싫어. 옆에 있으니까 요즘 대가리 많이 컸더라. 빨개졌다. 이런 느낌으로? 네. 아, 야, 전 특이하다. 자, 또 고백받은 어, 보나? 너? 저는 번호 따인 건 아닌데 한창 PC방에 많이 다녔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 하고 있는 롤 닉네임을 보고 친추를 걸어가지고
저 너무 예쁘셔서 친출을 했다 이랬는데 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뇌절을 해서 왜? 카운터에 가서 어. 그 기계에 회원 이름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이름이 선정 씨시네요. 그러고 그날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이나 다른 날에 가면은 롤 긴말로 그때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뭐야 이러고 냅뒀더니 오늘은 뭐 입으셨네요? 이쁘시네요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방을 그냥 옮겨버렸어요 제가 그때. 아니 번호도 알아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하더라고. 언니도 그런 게 개인정보. 아니 프린트를 하러 갔는데 마이크 프린트에 이제 마이크 없어? 프린트 프린트를 하러 갔었는데 프린트에 이제 제 번호랑 이런 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PC방 그 직원이 그 번호를 보고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여자들은 그런 거 조심해야 되더라. 네, 배달 특기 이런 해가지고, 거. 근데 진짜 엄청 깜짝 놀랐었죠. 바로 차단했는데. 너도 있어? 예, 피부과 다녔을 때 피부과 그 개인정보 보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남자분?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저도 그거 보고 연락했다고. PC방 알바했는데 맨날 끝나고 제가 게임했거든요. 그거 이름 보고 페이스북 찾아가지고 연락 엄청 왔어요. 그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 맞아. 신기하다. 애들이 다 예쁘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 맞죠. 저는 저랑 유진이랑 얼마 전에 야유의 신발 사러 가가지고 이거 맞아. 방송에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신발을 사러 갔는데 거기 강남역 11번 출구 밑에 내려오자마자 있는 신발 가게 아저씨가 왜? 제 팔을 계속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아이고야. 사기자 그러고 어디 사냐 그러고 방송에 켜져 있는데 방송 중에? 네 이거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진이가 그 너가 얘기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타는 버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방송 중에 대놓고 그냥 6000번 버스 타시죠? 저는 6100번 버스 타는데 의정부에서 만날래?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6000번 버스를 진짜 타는데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랬어? 근데 이제 아저씨가 아 밥 사줄게 오빠가 밥 사줄게 번호 좀 줘봐 이래가지고 제가 아, 괜찮습니다 했는데 아 핸드폰 줘봐 해가지고 번호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번호 가져갔다고? 네. 그래서 제 핸드폰에 그 분의 번호를 전화 거셔가지고 제가 그냥 네? 그 거기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아 네 하고 전화가 오 지금도 어제도 왔는데 진짜? 차단은 하긴 했어요. 아이고 근데 그냥 근데 방송이 켜져 있는데 방송이 켜져 있는데도 계속 만지고 막 막 계속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번호를 무서우니까 준양이랑 그 남자분이랑 1대1로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웃으면서 아 하고 이제 뺏어 뺏긴 그랬구나. 거지. 네. 아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저 같은 우리 혹시 그런 경험 있나? 저 예전에 20살 때 이제 저는 사당역 살았죠. 남성역 거긴데 저도 이제 그때는 지하철 타고 버스 탔으니까 버스 타고 내리면 한 15분 정도 집에 걸어가야 되는데 꼭 같은 버스에서 내리면 제 집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꼭 내가 이제 뒤에 있고면 난 우리 집 가는데 갑자기 나 다 왔어. 나 막 빨리 가요. 그러면은 약간 뒤에 따라가는 입장에서 나 때문에 좀 불편한가 보다 싶어서 아 내가 앞질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뜁니다. 그러면 그 문도 뛰어요. 런닝메이트 런닝메이트. 와 참. 그럴 때 너무 좀 당황스럽고요. 예, 물론 뭐 인상이 이렇게 순하진 않으니까. 예, 그렇게 오해받아본 적 있죠, 두동아 씨? 예, 있습니다, 있어요. 너도 있어? 예, 있어요. 너도 있어? 왜냐면 뒤에 있을 때 제 얼굴 안 보니까. 신림동 갈 때인데 네. 실제로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뭔가 위협적일 수 있겠구나 핸드폰을 들고 전화하는 척하면서 집에 다 왔어! 맞아 다 왔어 네, 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같이 같은 선상에서 걷고 아니 아기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약간 뭔가 싸우지 될 것 같긴 해. 되게 그냥 돌아보시고 그냥 편하게 가시던데. 그렇죠. 아기를 걱정해. 아기가 늦을 시간인데 혼자 근데 이게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나쁜 아저씨들도 있고 나쁜 남자들도 있는데 정말 일부이기 때문에 그 일부 때문에 사실 피해받는 보통의 남자들이 더 많다는 거. 네, 여러분들 이건 좀 확실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고백받는 얘기하는데 공교롭게도 김순진 씨 어제 김봉주 씨 방송에서 꽉게 토크로 캐리하더니 오늘 제 방송 좀 마음에 안 드세요? 네. 네. 예? 이 주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예? 대시 받는 주제가 대시 받아본 적 있지 않나요? 아 주작해도 돼요? 주작이요? 아 근데 진짜 없다고? 그래? 아니 살면서 한 번도
요민양 너 그래. 고백 받아본 적 있어? 아니 많죠. 아 뭔가 요민양이 만나달라고 애원할 것 같은데. 아니 너 착각했지 혼자. 그런 고백 아니야? 민양아 진짜 미안한데 내가 3천만 원이 필요해. 빌려줄 수 있니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저 근데 돈은 진짜 잘 안 빌려줘요 진짜로. 근데 네. 진짜 고백 많이 받았어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는 제가 제주도에서 친구 없어서 거기서 고백 못 받았는데 근데 홍대나 뭐 압구정 이런 데 다니면은 그래도 말은 걸죠 남자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제를 살짝만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니네가 못 만나봤을 법한 남자 만나본 적 있다. 오. 자 눈사람. 오. 저. 좋아요. 저 잡범 만나봤습니다. 예? 잠시만요. 아니 들어보세요.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예, 예. 아 진짜 정말로 예. 정말로 범죄 이력이 있는 남자는 아니고요. 뭐 저의 이제 항상 왜인지 모르겠지만 네. 현금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 지갑에서 은정아 5만 원만 쓰고 갖다 줄게. 그리고 이제 뭐 분장실에서 은정아 저 음료수 뽑아 먹게 1,000원만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다가 옛날 뮤지컬 할 때 아 예 한 번은 이제 제가 너무 보고 싶대요.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는데 네. 저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이제 집에 가야 될 때 술 먹는 시간에는 이제 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은정아 근데 집과 택시비가 없는데 왜 왔냐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듣더니 저희 친오빠가 너 뭐 잡범 만났냐고. 잡범 만나봤습니다. 야 근데 지금 화면에 윤우 다시 잡아줘봐요. 이쁘다. 윤우야 기분 나빠하지 마. 네? 옛날에 그 사랑과 전쟁이 이거 알아? 거기에 나오는 되게 그 남의 남편 꼬시는 그거 뭔지 알지? 꼬셨는데 막상 그 와이프가 야 미친년 왔는데 야 네 남자 네가 관리 잘해? 말하면서 어디서 뭐 아줌마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왜 그래요? 내가 꼬셨어요? 맞아 있어 봤어. 와 너 돈 되게 나 좋아했는데 내가 꼬셨어요? 본 적 있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약간 상으로 치면 보나가 약간 옛날 KBS 일일 드라마에서 맞아. 억척스럽게 항상 옆에 김슬기 봐봐 표정 봐봐 보나가 오 독하다 독해 약간 그런 느낌 있고 가유도 약간 그런 느낌 있고 뭔가 순둥순둥한 그 옆에 채연이가 딱 전형적으로 이제 무시하는 가유 아까 무시해봐 채연아 깔봐봐 야호. 자 보나가 얘기했. 사람. 핸드폰 내놔봐. 아니. 아뭐 보는 거야? 뱃통 풀어봐. 오늘의 운세 뭐였는데? 구설 수 있어? 아니,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그냥 그래? 빡빡한 하루다. 힘들어질 수 있다. 라고. 아 그러면 야 예린아 이제 그런 것까지 체크해? 긴장했다. 아 예린아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대표가 3개월째 지금 애걸 벗고 신발 좀 사면 안 돼? 여러분들 이거 예린이 신발 좀 찍어줘봐요. 아 진짜 아 더러워 죽겠어 이거 볼 때마다. 아 얘 이것만 싫어요. 진짜 두 돈바보다 심하다. 아 진짜 두 돈바보다 심하다. 너 신발 좀 사라 진짜. 아니 너 너무 더러워요 볼 때마다 이렇게 떼 묻은 거 봐. 아니 명품이면 뭐하냐고. 그러니까요. 된대요. 아 그래? 세탁을 못한대요 저게. 고급 신발? 아 그래? 물론 잠깐만 씻어도 그러니까 이거가 원래 세탁이 안 되는 거. 아 그래? 그래 신발 좀 사세요.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 우리 사람이가 얘기했는데 진영이.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드래프트 들어갈게요. 네. 네. 저는 이제 바람 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그 바람을 뭐 피는 경험도 많을 수 있었는데 이제 댄스 팀을 같이 하는. 바로 우리 팀 멤버랑 댄서. 아, 그러니까 댄스 팀이 다섯 명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활동하고 있는 동생과 바람핀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야, 너네 팀인데. 네, 근데 그 여자도 그 여자가 알려줬거든요. 바람핀 대상이. 그 바람핀 대상이 언니, 저 요즘 쓰레기랑 썸 타고 있는데 그 오빠가 여자친구랑 헤어진다고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래가지고 내가 촉으로 혹시 그거 내 남자친구 얘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어머 언니 죄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부쪽 부모님이 와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긴 했지만 진짜 아니 그 이게 최근으로 치면 이거잖아 진양이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남자친구가 최근에 다른 멤버랑 사귀는 거잖아 그쵸 그 멤버가 알면서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한 거죠 징계위원회 하면 시청자 많이 보긴 하겠다 재밌겠다 그치 그치 아 우선 나만 아니면 돼 우선 나만 아니고 현실판이네 아 진양 아 진양이 그 박은 진양아 유튜브 올릴 아 진양이가 오셔나 그 유튜브 올릴 용으로 박은 거 재연 한 번만 해줄 수 있지 따로 너무해 재연 이렇게 너무 해가지고 너무해 CCTV 좋았어요 바람핀 남자 또 양팡이 마이크 양팡 잠깐만 팡아 네? 우리 네가 누구랑 사귀는지 다 알잖아. 아닌데요. 그래? 학생 때. 뭐지? 아니요, 저는 23살 때 사귄 적 있었는데 그때 방송에서도 보여줬었어요. 근데 종교에 미친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종교에 미친 남자. 어느 정도냐면은 저랑 만났을 때 항상 그 바이블을 들고 다녀요. 바이블을 항상 그 개 무거운 바이블을 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앉혀놓고 카페에서 자 오늘은 몇 페이지 몇 절 몇 구절을 읽는다. 그래서 다 읽어. 다 읽은 다음에 느낀 점을 말해봐. 그리고 숙제를 내줘요. 제 휴대폰에 진짜 바이블을 깔아가지고 여기서 이야기 여기서 그거를 항상 읽고 밤마다 나한테 느낀 점을 말해라. 아니 말 안 하지.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저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자기는 손잡고 회개했다. 그래서 울고 제 앞에서 손만 잡았는데 회개해서 울고 진짜 앉기만 했는데 회개해서 울었다고 해서 그 이상의 진도를 나가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진짜로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제 눈을 보면서 그랬어요. 뭐라고? 자기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넌 지옥 갈 거야. 나 예수님이 너를 만나게 해준 거야. 너를 나를 통해서 널 갱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온 거야 라고 했었어. 영화 약간 지옥 같다 드라마. 그래서 그 새끼는요 어떤 정도였냐면은 저한테 진짜로 자랑하듯이 말했는데 교회 가는 날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했는데 왜 이렇게 울어 오빠 이랬는데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랑 숨바꼭질을 했다. 그래서 갑자기 하고 있던 알바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알바를 왜 그만둬 이랬는데 아직 계시가 오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다 지시를 내려주시면 그때 난 다시 알바를 시작할 거야 라는 정도였었어. 진짜 MSG 단 하나도 없이 진짜 리얼 팩트. 아니 근데 처음에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어?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아니 근데 속였다.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님이 지금 현재 장로 저 또 드래곤으로 활약 중이신데 사실 저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좀 반대했어요. 네. 왜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반대한 게 교회 갈 때마다 제가 뭐를 그 어렸을 때 혼났어요. 맨날 왜 혼났냐면 교회를 왜 가는 거야? 왜 회개해야지? 죄를 먼저 안 짓는 게 먼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어린 나이에 뭐가 있었냐면 어른들이 어떤 모습이 좀 모순이었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사겠습니다 하고 나오자마자 담배 피면서 욕하고 나오자마자 돈 때문에 싸우고 그래놓고 일주일 뒤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죄를 나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뭐지? 그럴 거면 애저녁에 그때 근데 부모님들이랑 어른들이 좋게 알려주면 되는데 뭔가 꿀밤을 찍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을 계속 의심했지 뭐 주님 미안합니다 계속 이런 얘기 가서 그래서 어릴 때 조금 나는 그거 있어서 계속 자문자다 뭐 미안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요 잠시만 이거 핸드폰 병에 걸렸니? 무슨 핸드폰이야 이것도? 뭐 강아지 강아지 유치원이 8시에 닿는데 와준다는 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그랬구나 알았어 잘했어 저요 근데 핸드폰 만지면 안 돼 네. 알았지? 예린이 저요. 예린이 나가 예린이 나가라고 아니 얘기해 뭐 할 거야 마이크 좋았어 괜찮아 얘기해 뭔데 저는 애 있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와. 아니 근데 모르고. 모르고 만났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몰랐어. 근데 아니야? 사별을 한 애였고 그리고 어렸을 때 사고를 쳐가지고 있었던 애였는데 그래서 만났는데 걔네 부모님이랑 하는 카톡을 보다가 알았어요. 근데 호적상에는 K
걔 밑으로 안 돼 있고 부모님 밑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 2주 만나고 헤어졌어. 몇 살 만났는데? 몇 살이었어? 한 나랑 9살 차이였나? 8살. 나는 사실 비슷한 게 있는데 나도 되게 어렸던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혼을 했었어. 근데 이제 양육권이 남자한테 넘어간 거지. 그래서 아이는 있는데 그 아이를 키우지 않는 그 이제 돌싱녀야. 그 여자를 만났고 사귀었고 너무 사랑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애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치 내가 느끼기에는 아이에 있다라는 거 안 느껴질 정도로. 그러다가 태국 아니야. 태국 아니고 그러다가 한번 걔 작은 방에 있다가 되게 뭔가 이렇게 좀 감춰놓은 듯한 박스 있잖아. 거기에서 이제 그 애기 사진을 봤는데 나 때문에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 안 보이고 싶잖아 했는데 봤는데 아 그때 뭔가 내가 이 아이를 이해해주고 평생 품을 게 아니라면 지금 그만두는 게 좋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아 드라마가 아니고 여러분들 뭐만 하면 구라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이게 여자친구로서 만나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얘는 얘 아이의 엄마고 엄마를 또 엄마는 또 보러 가야 되잖아 2주 한 번씩 그 정도로. 그래서 그랬던 적도 있었어. 아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추측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주진 않아요 제 인생을. 아닙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추가로 난 이런 연애도 해봤다. 기레미 썰이? 아니 오늘 한 번도 썰을 안 본 사람도 있는데 오늘 다 썰쟁이에요. 오늘 썰 많네요. 저는 사귀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남자친구가 인스타에 전 여친이랑 럽스타그램을 올리는 꿈을 꿨어. 그래서 와 너무 짜증나네. 딱 일어나서 아니 오빠 내가 이런 꿈을 꿨다니 갑자기 미안해. 뭐야? 정도다. 그냥 다짜고짜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짜증나 하니까 미안해 이렇게 온 거였어요. 장난치는 줄 알고 뭔 소리야 이러면서 뭐래 진짜 뭐 왜 그러니까 아 진짜 미안해 진짜 헤어지자 이러는 거. 아 진짜. 근데 소름 돋았어. 근데 전 여친이랑 사업을 했었는데 그 끝내고 온 거였거든요. 근데 사업을 끝내려고 했는데 전 여친이 혼자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한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약해져서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어? 조용히 있다니까. 진짜였어. 아니, 이건 촉이 아니라 맞춘 거 아니야? 거의? 자, 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사귀었고 헤어졌을 때도 정말 깔끔하게 헤어진 전 남친, 전 여친이 어느 날 청첩장이 온 거예요. 헤어진 지는 한 5년에서 10년이 흘렀고 나는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갈 수 있다 손. 있어요. 네. 갈 수 없다 손. 반대로. 자. 저는 최근에 있었던. 그래요 채무. 네? 첫사랑이 최근에 결혼해가지고. 엄마가 말해주더라고요. 못 가겠던데요. 아 청첩장이 오긴 했어? 그러니까 동반이랑 현준이랑 갬순이랑 이렇게 다 우리 동네 친구야. 나 빼고 다 가는 거야. 다 알아. 어떻게 갑니까? 안 가지. 아 청첩장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형이랑 친형한테 통해가지고 자 여자 의견 또 들어볼까요 여자 멤버. 네. 난 갈 수 있다. 네. 슬기 아, 없다 전 없다. 오케이 없다 갈 수 있다. 네, 가요 한번. 근데 저는 되게 장기간 연애를 했어요. 7년 정도 이제 연애를 하다가 지금 헤어진 지가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되게 막 오랜 기간을 사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레 헤어진 느낌이에요. 그 스스로가 그치. 네, 정리를 해서 헤어진 거라. 그러면 결혼식장에 딱 갔어. 네. 그 전 남친이 신랑이잖아. 네. 가요 왔네. 자기야 저기 그 친구라고 하면 되죠. 아 솔직하게 네. 얘기할 순 없고. 네,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좀 거짓말. 근데 이제 신부가 가유를 보고 유추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가유를 7년 동안 사귀었던 얘기를 막 하잖아. 네.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잠깐만요. 이명 들리세요?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명 안 들렸니 너네 지금? 네. 들렸어요. 너 들렸어? 들렸는데. 너랑 나랑만 들렸어? 너가 나한테 쏜 거야 이명? 너가 나한테 쏜 거야? 실제로 났어요. 아 그래? 나파라 이쪽에만 왔는가 봐. 아 그래? 나도 들렸어요. 근데 막 상대방한테 물어보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가도 돼? 하면은 만약에 오라고 하면은 가지. 맞아. 굳이 저도 그렇게 굳이 갈 필요 없다. 김슬기 얘기해봐. 갈 필요 가면 안 된다구나. 그게 오히려.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가도 된다고 하는 말하는 친구들은 청첩장을 안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받아봤어. 제가 처음으로 연애했던 친구가 있는데 저는 못 잊고 이제 제가 이별을 다 했는데 제가 당한 것처럼 약간 그래서 제가 걔랑 헤어지고 나서도 걔랑 비슷한 사람을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제 첫사랑이었는데 재작년인가 결혼해가지고 청첩장이 왔는데 헤어진 지가 뭐 한 8년이 됐고 연락도 아예 안 하고 지냈는데 뭐 마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뭐 전혀 미련도 없고 못 가겠더라고요. 네. 왠지 또 네가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그렇잖아 또 풍투데이 본 거야. 채연이는 가면 안 된다. 못 간다. 아 저도 슬기언이랑 같은 입장이긴 한데 이제 그 예시가 서로 이제 좋아했고 좋게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은 또 묘한 감정도 들고 그치. 저도 청첩장을 받아봤는데 안 갔어요. 아 너도 받았었어? 왜 주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주는 것 자체가 좀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왜냐면 이게 모르던 사이가 아니라 친구였던 사이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귀기 전에 친구였던 사이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게 동창이야, 다 동창. 그러면 너네들 이거 하나 질문해볼게. 질문이 계속 나오네요. 결혼에 이제 생각을 다들 할 때잖아. 사실 예린이가 막내긴 하지만 예린이가 지금 결혼해도 이상한 나이 아니야. 연애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아 뭔가 여기서 결혼을 안 할 거면 헤어지는 게 맞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5년을 사귀었어. 근데 결혼할 관계는 아닌 거야. 그러면 헤어지는 게 맞다 이런 것도 있잖아. 빨리 헤어져. 빨리 헤어지는 게 맞다. 각자 생각하는 몇 년 정도 만나보고 결혼 각이 안 나왔을 때는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맞다. 연애는 몇 년까지가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애초에 근데 2호 1년 아 1년 만 남았으면 답은 나온 거다. 사계절. 아 사계절. 또 다른 의견. 첫 만남. 첫 만남 뭐? 보나. 보나는 2년. 1년 만나고 조금 풀어진 이후에 또 1년을 보고. 아 권태기 1년을 봐야 된다. 오 디테일하네. 만났을 때 모습까지 너무 길죠. 근데 이 정도 나이 되면 솔직히 결혼 생각 안 하는 사람이랑은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안 사겨요, 안 사겨. 애초에. 서로 얘기를 나눠보고 약간. 그치. 이 정도 되면은 그 연애만 하려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조연이랑 같은 생각. 그래요. 저 3년. 아, 3년? 네. 알아서 하시고요. 자, 민양이. 4년? 알아서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4년 길어. 그러니까 자기 나이 기준인 거야. 1년도 지금 급해 죽겠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같이 살아봐. 마이크 뭐야? 뭘 제가 선세 구사김이에요. 전 그런 적이 없는데. 마이크 떨어졌는데요? 뭘? 왜 날조하세요? 저는 선세 구사김을 한 적이 마이크 없습니다, 체크, 여러분. 소리. 얘들아 잠깐만. 조용. 마이크. 아 소리 나와요? 아 요즘에 마이크를 많이 해먹어서 좋습니다.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다들 제가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긁히셨네. 맞지. 왜? 아이 계획이 없다. 저를 보시면서 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또 뭐 그러셔가지고 그? 안 긁혔어.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뭐 느끼는 거. 이호 씨 근데 어제 대놓고 어그럭글대요. 저한테 그 결혼 청혼한 거. 어? 재미 좀 보셨습니까? 네. 그래요? 이호 씨가 여러분들 그 야외에 나 그 저 있나요 캐치에? 봤어요. 캐치에 보셨죠? 누가 캐치 봤어? 네, 저랑 그 결혼하자고 해서. 대표님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호 씨는 결혼하고 나서 BJ를 계속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남편이 해도 된다면 그냥 취미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따로 뭐 해주는 건 없어. 그냥 하지 말래. 저는 이제 안 하고 뭐 틱톡 해야지. 틱톡 그래요. 틱톡 나는 결혼해서도 BJ를 계속 하고 싶다. 손. 하고는 싶어요. 맞네. 네. 나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BJ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손. 오 반반 나뉘네. 지안이 지안이는 왜 마이크 잡고 지안아 왜 안 좋아? 우울해? 갈래? 아니요? 집에 갈래? 생각하고 있어. 그래. 아니 그러니까 뭐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 사람이 일반인이면 안 할 것 같아요. 뭐 애기도 나중에 낳고 할 거면 굳이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약간 방송 관련된 그런 문제를 안 만들고 싶어가지고. 반대로 팡이는 남자가 결혼해서 유튜브에 출연 안 하려고 그러고 연애할 때도 안 만나야죠. 처음부터. 아니, 근데 존자리요. 존자리인 게 상관이 없어요 대표님.
어 그래? 이게 어. 같이 살아가면서 어쨌든 내가 하고 있던 일을 그 남자로 인해서 못 그만둔다는 마인드거든요.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이뤄놓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남자가 재벌 3세요. 그러면 좀 고민해볼까? 그러면 고민 네. 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고민이 되겠죠. 근데 너네는 각자 좀 다를 것 같은데 얼굴이 먼저 외모를 먼저 본다 능력을 먼저 본다 이게 아마 20대 때는 주로 얼빠라 그래서 맞아. 얼굴 위주로 가는데 조금 이제 20대 후반 가면은 아무래도 외모보다는 맞아. 능력 네. 좀 그렇게 보러 가잖아요. 그래도 나는 아직 첫 번째는 외모다. 손 이건 솔직하게 기레민 김순지 예린 김순지 김순지 아니 뭐 취향이니까 왜요? 네. 그냥 잘생기면 좋으니까요. 하긴 어제인가 그 어제 양정훈 어. 양정훈 어제 양 어 네 유진양 씨 예. 오늘 오자마자 양정훈이랑 한 카톡 연락해서 사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제가 순지 사진 찍어서 정훈이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양정훈 씨랑 소개팅 한번 할까요 최강? 아 네 그러면 풍력이 반으로 떨어질 텐데도 어때? 알겠습니다. 예린이는 어린 나이니까 외모 예린이가 뭘 본다 그랬죠 외모? 외모요? 네, 외모 볼 때 어떤? 그냥 같이 다닐 때 안 아. 부끄러운 사람. 어 그럼 저희 최강 저희 남자 네 명 다 다 안 부끄러워요. 네? 그럼 외모를 안 보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보죠. 아니 근데 저희 네 명 기준이면 사귈 수 있다예요? 그렇죠. 그럼 얼굴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자 최연조 빼고 두돈반 채무 최군. 왜? 네 돼요. 그래요? 되죠. 뭐야 그럼 얼빠가 아닌데요? 채무 자 최군 빼고 두돈반 채무. 되죠. 어? 다 돼요. 잠 채무 빼고 두돈반. 돼요. 어 진짜? 사귈 수 있어요? 네. 어 그러면 얼굴 안 보는 건데? 그러니까 두돈반은 성격이 안 돼요. 와 성격이 안 돼요? 네. 안 맞아.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성격이야. 왜 저만? 그래요. 아 근데 이게 더 기분 나쁘다. 저 성격이 안 맞아. 그래. 예? 어, 맞아, 맞아, 뭐라고요? 맞아. 뽀뽀할 수 있어. 근데 저희가 못한 거예요. 예. 민양 씨랑. 우리도 그래요. 아니 민양 씨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민양 씨 한번 나와서 남친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카메라 남친이라고 생각 앞으로 더 가까이 와서. 민양이 얼굴은 이뻐. 아 6번 카메라 할게요. 6번. 6번. 저 6번. 자, 자 뽀뽀할게요. 혓바닥 보여줘. 아이고 예뻐. 어 예쁜데? 아 근데 예뻐. 그러니까 말만 안 하면 돼. 예쁜데? 되겠다. 표정도 말해봐 말. 사랑해봐. 자기가 사랑해. 아 저 성대 결절 싫어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레미는 외모. 저요? 아 외모 보죠. 이렇게 외모 어떤 기준? 아 솔직히 뭐 돈을 벌 봐봤자 내가 그 사람한테 얻어먹어서 뭐 좋을 것도 없고. 오 상여자야. 어. 그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외모부터 봐야지 않나.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얘기하는 거 대상역을 얘기하는데 사실 페이커가 페이커라서 좋은 거지 사실 또 다른 너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페이커 외모도 좋아요. 아. 무슨 남 너든 남? 네 너든 남. 여자들 약간 좋아할 상이에요. 아, 아 약간 그런 스타일. 귀엽. 약간 상남자보다는 약간 지켜주고 싶은. 아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두 돈만. 선택지가 진짜. 자, 아, 선택지가 많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안 좋대. 채무. 아, 어렵다 너무. 아 근데 맞다 현준이도 약간 지켜주고 싶은 좀 아니요 저는 약간 모성애 자극 어 모성애 자극 아니요 차라리 채무 오빠 어 차라리 채무 이야 채무 씨 축하합니다 와 예 미안해 넌 내 스타일 아니야 미안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야 이야 나이스 내가 언제 기름이 까봐 한강 제대로 갔다 야 채무야 한번 헬리콥터 날려버려 나중에 자, 어, 좋습니다. 현재 7시 48분이고요. 어? 제가 한 30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넘겠네요. 재밌어요. 네. 네.
요즘에 뭐 게임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렇게 토크하면 여러 네. 사람이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썰도 풀 겸 해결했고요.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뇌절이니까 윤우 오고 하면 이제 팀 드래프트 슬슬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경험담 푸는 좀 토크 썰전 느낌은 저희가 다음에도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또 워낙 멤버를 또 토크를 네. 잘해서 아 근데 그건 있네요. 이렇게 토크하니까 각자의 어떤 사람 삶과 윤우 아버지가 CF 감독님이었다는 사실 온다웅이 2주 동안 똥을 못 쌌다는 거 그리고 외국에 가면 똥을 못 산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새롭게 알았잖아요. 방금도 싸고 왔는데 방금도 싸고 왔어요. 그리고 예린이가 고등학교 때 서울 올라와서 저를 봤다는 사실 중학교 때 근데 중학교 때 최군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알겠던데? 알았어요. 중학교 때도 나를 알아봤어? 그쵸. 근데 그때 솔직히 딱 보고 뭐 어땠어? 나 무슨 생각했어? 그냥 아저씨다. 에? 저는 아저씨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나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16살 차이나요? 저희 저 38. 23. 저희가 15살 차이. 아, 근데 여러분들 요즘 15살 차이도 연애합니다. 해요. 아, 근데 요즘 여러분들 무슨 뭐 이거 뭐 도둑놈이다 뭐 그 삼촌이다 이런 아니야. 요즘에 나는 아닌데 요즘 30, 40대들도 관리 잘한 형들 있잖아. 맞아요. 오히려 42인데 막 22 만나요. 근데 보면 42이 42이 아니야. 맞아. 되게 막 잘 꾸몄고 옷도 잘 입고 근데 능력도 있고 생각해봐. 네. 민찬기님 내 나이 또래지? 박진우도 내 나이 또래지? 그럼요. 대표님 위로는요? 제 위로는 이제 거루, 제 지코, 만만. 대표님이 만만하구나. 내가 만만이 형보다 나이가 많다고? 아니야 내 위로는 지코. 커맨도 짓고 만만. 근데 만만 형 옷 잘해. 맞아 만만. 만만 형 관리 잘해. 만만 형 센스 있지. 그 형은 또 패션 센스가 남달라요. 재밌어. 유머도 있지. 재밌지. 만만 형 한 번 더 보러 갈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만만 형 한 번 보러 우리 예린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배 없잖아요. 맞아. 왜 없죠? 이제 제주도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저희. 이제 인천입니다. 갯벌하잖아. 저희 정해졌습니다. 5월 3일이고요. 이번 4월 월말 결산에서 지신 분들, 지신 분들이라기보다 이제 한 3명으로 갈지 4명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걸리신 분들은 5월 3일 오전 새벽 6시부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천에 있는 갯벌 있는 펜션을 잡았고요. 이번에는 최근에 추들 좀 고생해 주시고. 근데 추들이 고생을 시키는데 얘들이 고생시키면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먹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서포터즈 느낌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날 외부인이 오십니다. 예. 여러분들 피도 눈물도 없이 할 외부인이 오시고 제가 주문한 게 다신 여러분들을 안 본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확실한 거는 제주도보다 체력적으로는 더 빡셀 수도 있다. 재미면에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지. 덱스? 물론 덱스 씨가 제 고등학교 후배긴 하지만 근데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는 안 했어요. 이번에 하는 월말 결산 끝나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이번에 갯벌하는 거를 막 1박 2일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 다음은 3박 4일 잡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양보다는 좀 질 있게 임팩트 있게 가져가려고 좀 그렇다고 뭐 한두 시간 하고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새벽부터 해서 밤 넘어가는 것까지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꽉 이렇게 하면 애들 언해피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월말 결산은 누군가에게 벌칙을 주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보라를 이렇게 오늘처럼 열심히 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예쁨 받고 치아 받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7시 53분 드디어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 뿜 말아주세요. 주세요. 야호! 드디어. 드디어. 순. 자, 약 일주일간의 팀장 선거 유세를 가지고 두돈반 씨가 팀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한 씨도 당선이 됐죠. 두 팀장님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가자! 네, 방자 바꿔주세요, 팀장. 자, 2주간 최간회를 저와 같이 이끌어 나갈 미래의 레드팀 팀장님 그리고 블루팀 팀장님이십니다. 우선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 그리고 멤버들에게 팀장이 또 됐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한마디와
아, 또 포부 한번 들어볼까요, 돈바 씨? 네. 정말 감기가 무량합니다. 예, 부족했던 저를 이렇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시청자분들과 우리 멤버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저희 볼메 회장님께도 전폭적인 지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응원해, 화이팅! 네. 아, 이번에 72시간 하면서 민심 많이 올리셨어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월말 결산 한번 또 민심 1등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이번에 네. 끝까지 항상 제가 초반에 잘 달리다가 그렇죠, 월말에 그렇죠. 똥 싸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맨날 혼났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월말까지 페이스 한번 쭉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이어서 우리 지연 씨. 저도 그 두 번째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저 또 지지해 준 저희 멤버들과 또 제가 막 중간에 멘탈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또 또 많이 응원해 준 시청자분들도 감사하고요. 그 미래 오빠도 감사하고요. 어, 두 번째인 만큼 더 새롭고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2주 동안 레드팀, 블루팀 유닛 방송을 하는데 2주 동안이 아닙니다. 2주간 기간 동안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4번이겠죠. 아, 4번의 유닛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자유롭게 또 유닛방송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긴 팀에게는 이긴 팀 팀장님은 500만원을 제가 직접 입금해드리면 입금해드립니다. 예, 좋은 베네핏이겠죠. 그리고 이번 레드블루 제도를 끝내고 5월달 넘어서는 또 팀장님들께 어떤 또 혜택을 드릴지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팀장을 하고 싶게끔 제가 예를 들어서 모든 유닛방송은 팀장 아이디로 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상금을 더 늘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그런 거는 베네핏을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500만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네이크 제도로 갈 건데요. 뱀핏창 열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뱀핏창 열어주세요. 뱀핏.